오늘은 7월 23일 토요일 꿈녀 라디오 여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DJ 김별입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아, 나 오늘 진짜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리액션을 해줘가지고. 목소리 너무 오랜만에 들어. 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두하요. 아이, 어서오세요. 오늘 오프닝 파격적이야. 도님 보고 싶었어. 도님 괜찮아? 아, 저 괜찮아요. 저 어제 여러분들한테 진짜 4년 만에 처음으로 휴방 당일날 때리고 그 7시에 휴방 딱 한 다음에 그때 딱 누워가지고 오늘 오후까지 누워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누워있었나 다 세봤더니 17시간 정도 누워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코로나도 회복할 시간 아닌가 싶어서 저번에도 휴방한 거 아니가? 저번엔 아예 휴가를 냈었지. 휴방은 아니고 당일 휴가를 내지 휴방을 하진 않았지. 글 보고 속상해 죽는 줄 알았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이게 두통이 올라고 하면은 신호가 딱 오거든? 약간 뭔가 뒷목부터 쎄해. 약간 쎄한 느낌이 뒷목 위주로 해가지고 머리 전체적으로 쎄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뭔가 되게 뻐근하고 이렇게 머리를 뜨득뜨득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스트레칭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진짜 무슨 경직같이 와. 그래갖고 그 상태에서 막 이렇게 막 나는 나름대로 안 아플라고 막 마사지를 하기도 하고 스트레칭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못 이겨내면 이제 두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요? 아, 병원이요. 안심하세요. 그게 뭔데. 이번 체험. 그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많이 누워있진 않지 않을까? 아무튼 멀쩡하고요. 평소에도 자주 그랬었는데 원래는 제가 방송할 때쯤 되면은 억지로라도 좀 기운을 차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좀 그렇게 아프더라도 그냥 방송하다 보면 괜찮아지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어제는 약을 먹기는 했는데 약간 타이밍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 야인시대 드림 몰라? 몰라. 미안한데 몰라. 아무튼 그래서 어제는 제가 그 지금 병원에서 그 병원 가가지고 무슨 예방약인가? 편두통 예방약을 뭐 1주차, 2주차 해가지고 받아오고 그리고 나서 아플 때 먹는 것도 타이레놀 말고 제대로 된 약으로 이렇게 처방을 해주셨는데 그걸 먹었더니 조금 먹던 게 아니라서 그런지 좀 안 먹혔는지 어땠는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어제는 조금 예상치 못하게 급격하게 방송을 좀 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울토이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댕. 아, 그러려고 제가 내일 모레 입원을 합니다, 여러분. 아파서 입원하는 건 아니고 안 아플라고 입원을 해요. 지금 아파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입원해 갖고 심심할까 봐 또 걱정돼가지고 또 책을 준비했어요. 유튜브에서 그 막 영화 줄거리 같은 거 이렇게 막 이렇게 줄거리 이렇게 해주는 그런 채널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보다가 메이즈러너 요게 되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즈러너 한번 볼까 했는데 책이 더 재밌다는 댓글이 막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이번 책은 메이드러너다 싶어가지고 이거 책을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메이드러너 가지고 갈 생각이고요. 아니야, 미안해 할 필요 없어. 우리 도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아, 제가 또 여러분들 그렇게 평소에는 댓글도 안 남겨주시더니 또 아프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카페하고 또 커뮤니티에다가 그렇게 걱정하는 댓글들을 또 엄청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제가 그거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일일이 다 답장 달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아픈 게 한두 번 아니고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저 아파가지고 그 병원 가는 거 그 얘기를 하다가 엄마가 갑자기 너 그거 아픈 거 유치원 때부터 아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나의 고질병이었나? 이게 두통이? 나는 아프기 시작한 지 한 4, 5년 된 줄 알았는데 유치원 때부터 아팠다고? 그랬더니 뭔 소린가 들어봤더니 엄마가
너 그거 아픈 거 학교 가기 싫고 유치원 가기 싫을 때부터 아팠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뭔 소리야 그건 꾀병이고 그랬더니 제가 그랬잖아 예전에 제가 저번 방송에 그랬잖아요. 아파서 꾀병을 부리는데 병원 가면은 진짜 아프다고 진료를 내려줬다고 약간 그래서 신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알고 보니까 엄마 말은 그거예요. 아파가지고 아니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아픈 거긴 한데 그게 진짜 꾀병이라서 아픈 게 아니라 학교 가기 싫다 학교 가기 싫다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진짜 두통이 생겨버리는 그래서 엄마가 생각하기에 그 학교 가기 싫은 것과 그래서 스트레스 받은 것과 해가지고 꾀병하고 그 스트레스성 두통하고 비슷한 계열이다 그래가지고 너 그거 유치원 때부터 그랬어 이러더라고요. 방송하기 싫어서 그런 거냐? 그럴 수도? 농담이고요. 어떻게 생각이랑 몸이 그렇게 잘 통해? 아, 좀 근데 진짜 신빙성 있는 것 같기는 해. 내가 보통 아프기 좀 전에 조금 막 고민 같은 걸 하거나 뭔가 신경을 되게 많이 쓰거나 그러다 보면은 좀 높은 확률로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얼공하실 생각 있나요? 아 오랜만에 받는 질문 얼공할 겁니다. 얼공 언제 하냐면 구독자 100만 명 되면 얼공할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일단 우리 인사부터 하자. 내가 지금 방송을 하루 쉬어가지고 할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인사부터 합시다. 두하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 많아서 반갑네요. 아깅청왕님, 아깅자몽님, 아깅예봉님 도와요 어서오시고요. 예봄님 도와요 어서오시고요. 아깅구름이님, 아깅한비님, DM 아깅현아님, 130님, 아깅전설님, 쿠키사랑해님, 아깅DM 첩치님, 아깅잉열님, 6661님 어서오세요. 아깅동아님 어서오시고요. 아 반갑습니다. 아깅밤에님 도와요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자 여러분 인사 안 하신 분들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누구 왔나 좀 얼굴 좀 보자. 도님의 웃음기 섞인 목소리를 사랑해. 아, 아주 웃음기 많이 섞어서 읽어드렸고요. 아깅 도담님 드하여 어서오세요. 오늘 텐션 높아서 좋아? 아 도님 닉네임 읽다가 버벅거리는 거 너무 오랜만이야. 도이 목소리 사랑해. 아 그래서 저는 제 그 영상에다가 자막 작업할 때 너무 재밌어요. 약간 그냥 약간 인간극장처럼 받아 적으면 재미없고 그 발음과 웃음기를 그대로 키키 해가지고 받아 적으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다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니 여러분 지금 오늘 멜님이 버추얼 유튜버로 데뷔한다고 버추얼 유튜버 그거 한 거 알아요? 인간극장이 왜? 인간극장은 약간 궁서체잖아. 오 알아요? 아니 나한테도 막 이렇게 이런 거 어떠냐 관심 있냐 하면서 막 물어봤었는데 오늘 약간 얼공 어그로 끌어가지고 가서 지금 버추얼 유튜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오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조금 감탄했습니다. 별로 줄 알았는데 그냥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나 속았어. 아 저도 언젠가 버추얼을 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눈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만약에 버추얼을 하겠다면 약간 디즈니 그림체로 3D로 진짜 깐지나게 해가지고 뽑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봤더니 몇 천만 원 정도 든대요. 그래서 구독자 한 40만 명 넘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멜림 하는 거 보니까 와 좀 장난 아니겠더라. 진짜 얼굴 표정하고 막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다 보이더라고요. 현실로 돌아오게 만드는 가격. 근데 약간 눈이 높아가지고 뭔가 남들 다 하는 그런 거에다가 색깔만 바꿔서 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거 있죠. 진짜 완전 딱 긴도이로 만들고 싶은 거.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는 거 보니까 괜찮더라. 멋있더라. 나도 버추얼 했으면 좋겠어 얘들아. 갑자기 그거 보고 나서 방송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입만 빠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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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아깅삼삼이님 도와요 어서오세요. 재밌을 것 같아? 몸뚱이도 움직이는 도이님 재밌겠다. 멜림 하는 거 보니까 몸뚱이도 움직이고 진짜 온몸은 다 움직이더라고요.
도희가 진짜 마음에 드는 그림체고 어울리게 나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그래? 어, 그러면 40만명 때 40만명 기념으로 버추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 그 트위치 목표, 돈 목표 세우는 거 목표를 버튜버 비용으로 정하는 거 어때? 4,000만원이요? 4,000만원을 트위치 돈 목표로 잡으라고? 아니, 몇천만원이라 했잖아. 어쩌면 악갱이들 중에 버추얼 아바타 능력자가 있을 수도 있어. 아니, 악갱이들 중에 버추얼 아바타 능력자가 있다고 해서 그게 내 거는 아니잖아. 그 악갱이한테 내가 뜯어낼 수는 없잖아. 정신이 드는 가격이네, 진짜로? 그치? 내가 아무리 그래도 4,000만원어치 양아치는 아니라고. 아니, 솔직히 직접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와, 엄두가 안 나더라. 진짜 복잡하고 할거 되게 많고, 심지어 다 영어고, 진짜 복잡해. 아무튼 그 약간 그뼈 구조와 인체의 원리를 다 깨우치지 못하는 이상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진짜. 버추얼 도전 4,000만 원. 그놈의 영어는 혹시 버추버 만드는 능력이냐? 파츠즈. 맞아, 진짜 엄청 쪼개던데? 장난 아니던데? 편집자 악갱이한테 못 시키는 것과 비슷한 원리. 맞아. 근데 편집자는 악갱이가 해야 된다고 봐. 솔직히 썸네일러까지는 악갱이 아니어도 되고 버추얼까지도 악갱이 아니어도 되거든? 내가 그냥 정확하게 나의 그 신체의 그 조건들을 알려드리기만 하면은 작업이 무조건 가능할 거란 말이야. 장면하고 딱 설명만 되면. 근데 편집은 안 돼. 편집은 진짜 막 7시간, 8시간 방송하는 거다 보고 편집점 잡아가지고 그 편집점 뽑아내는 것부터가 저는 편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편집자인데 악갱이가 아니다. 내 방송을 억지로 본다. 일로 본다? 그러면은 나는 절대 오래 못할 거라 생각해. 그치? 그래서 결론은 갈 길이 멀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로또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겁나 많이 당첨돼가지고 그 방송 보는 시간까지 다 이렇게 월급으로 쳐주지 못할 망정? 모르는 사람한테 편집을 맡긴다? 응, 어려울 거예요. 오늘 썰은 뭐양? 오늘 썰? 딱히 썰풀 거를 준비해오진 않았는데? 619님 좋아요, 어서오세요. 나는 뭐 나도 모르게 병맛으로 만들 것 같아서 크크크. 그치, 이게 아무리 편집을 잘해도 원래 그 채널의 성격하고 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얼추 좀 그게 또 맞아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돼가지고 어렵습니다. 저는 근데 그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막 사주를 보든 누구한테 친구한테 듣든 뭐 하든 나는 누구 밑에서 일할 그런 사람 여우가 아니라 그랬어요, 맨날. 그래서 너는 사장님이 돼가지고 직원을 써라. 맨날 얘기를 듣는데 제 생각은 또 그렇지 않아요. 전 직원을 못 써요. 그냥 저는 혼자 일해야 될 팔자인 것 같아요. 약간 사장님 있으면 겁나 말안 듣고 지시 안 따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스트레스 받는데 그렇다고 직원이 있다? 그러면 직원한테 잘 못할 것 같아. 그래서 혼자 해야 될것 같아 그냥. 영상이는 단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 바로 영상을 찍는 사람, 편집하는 사람, 요약 그냥 포기해라. 갑자기 나 포기하라고요? 도희님 유튜브 시작할 때 꿈녀버스라고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아, 그거 있어요. 저희 그 전용 그 녹음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영상 일단 편집할 때마다 한 번씩 오셔가지고 꿈녀박스 요렇게 녹음해주시고 갑니다. 1번 조건은 채워졌네요. 그런가? 저는 촬영은 또잘 못해갖고. 이건 또 무슨 컨셉이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어제 진짜 나 숲장마 진짜 꼭 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근데 새롭게 또 들은 소문이 있는데 숲장마가 생각보다 짧은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직 업데이트가 좀덜 됐다고 하더라고요. 난 몰랐어. 나는 숲장마가 엄청 길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게 정말 극초반인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가지고 그 여피사이코를 먼저 끝내려고 숙장마를 엄청 미루고 여피사이코를 엔딩까지 본 거예요. 오히려 여피사이코는 그냥 일회성인 줄 알았는데 계속 길어졌죠?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숲장마가 생각보다 조금 남았다는 게, 이렇게 아껴놨는데 또 조금밖에 안 남았다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미리 해보기 게임이라 스토리가 아마 풀이 아닐걸요? 아니 근데 그거는 무슨 어? 어디서 그 뭐지? 뭐 하면서 엄청 오래 기다렸다며 뭐 2년인가 엄청 기다려가지고 드디어 업데이트 된 게임이라면서 왜 또 기다려야 돼? 진짜 킹받네요. 어? 귀여우면 당가? 악인 키소님 좋아요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지금 제작일지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니까 펀딩 때부터 엄청 기다렸다는 거 저도 알거든요. 원래 귀여운 게 다야? 근데 숙장마 정도면 진짜 지금까지 제가 해봤던 게임 중에 거의 진짜 1티어 수준으로 제일 귀여운 게임 중 하나라서 뭐 귀여워서 그렇다고 설명한다면 이해할 만도 합니다. 제작자가 공개하고 싶어 안 달려서 먼저 내버린 거지. 아니지. 그 펀딩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거 제작을 하고 있는데 아직 너네한테 공개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좋은 게임이 될 거야. 근데 너네가 지금 내가 이렇게 무난하게 제작을 계속 하려면 너네가 조금 돈을 미리 줬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그 돈을 미리 받아서 그걸로 게임에 만들기도 하고 내가 생활도 하고 그럴게. 약간 그래서 펀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펀딩으로 미리 조금씩 공개하면서 돈을 먼저 받고 대신에 이제 끝나면은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나눠주는 요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예약 구매 같은 거예요. 믿고 먼저 돈을 내주는 그런 거. 그런 게 모여가지고 이제 제작 비용이 생기는 거죠. 대출 받는 것처럼. 누나 얀데레 시뮬레이션에 비하면 별거 아니야. 걔는 왜? 또 걔도 엄청 오래 걸려요? 도희님 영상 너무너무 재밌어요. 진짜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어? 요즘 배틀그라운드 영상 진짜 재밌는데. 아 배그 영상 요즘 배그 영상 편집하는 거 빨리 하고 싶어 죽겠거든요. 지금 최근에 그 좀비 서바이벌도 올렸었고 그리고 우리 대저택하고 했던 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최근에 했던 배그 그 생방송까지 그 배그 생방송이 아마 저희의 마지막 생방송이 아닐까 싶은데 배그 연습 좀 해야겠어요. 아 4년 넘게 업데이트가 잘 안 된 게임이 있었어? 아이고 그 정도면 그냥 접자. 배그 영상 재밌는데 조회수가 안 올라. 맞아. 근데 아무래도 그런가 봐요. 나는 솔직히 진짜 재밌거든? 진짜 그 멤버들 멘트 하나하나가 다 너무 웃긴 것만 모아놔가지고 너무 재밌거든? 근데 솔직히 처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쟤네는 뭐하는데 지들끼리 재밌게 노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아. 보니까 짱 재밌던데. 그치? 솔직히 너무 재밌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꿈녀 라디오 사연 총 3개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팬카페도 잠깐 볼 건데 오늘은 그 팬카페 중에서도 컨텐츠 추천. 제가 요즘에 조금 날먹을 많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휴방도 한번 때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피사이코만 계속 하다 보니까 여피사이코 끝나자마자 좀비고 플러스 배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너무 붕 뜬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컨텐츠 추천 게시판 위주로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또 남기고 싶어서 나에게 전달하고 싶은 게 있다 지금 올려주시거나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포인트가 300개나 올랐어? 오 그랬어요? 그 포인트 모아가지고 300개인가 그러면은 이모티콘 뽑을 수 있더라 얘들아? 아닌가? 320개네? 320개면 이모티콘 뽑을 수 있어. 이모티콘 랜덤으로 뽑아서 해봐. 도님 보다가 밤에 잔 적 있어요? 괜찮아. 우리 악인이들 특징이야. 보다 자는 거. 오. 아 하루짜리야? 아씨 나 멜포인트 써가지고 멜로우님 거 뽑았는데 하루짜리였어? 아까 300포인트 써가지고 뽑고 왔거든. 괜히 뽑았네 그럼. 내 전재산 300이었는데 무지 아니면 너무 사기잖아. 아 그런가? 뭐 근데 나름 체험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봐. 그거 말고 쓸 때 여러분 도박할 때밖에 없잖아. 어차피 도박해서 다 날릴 거 한 번씩 뽑아봐. 싫어 아까워. 그거 아까운 거 나중에 도박으로 한 번에 올인당하지. 뽑아볼게. 어디 뭐 뽑았나 보자. 도하여 뽑았어요.
이야, 좋은 거 뽑았네. 금요일 이 시간쯤 사면 알차게 써먹을 수 있어. 야, 가성비 최고다. 어이구, 도화요 뽑았어. 어이구, 키키키키 했어요. 물음표 뽑았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우리 구독 두 명만 더 하면은 이모티콘 더 추가할 수 있으니까요. 이모티콘 재밌는 아이디어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아니, 저거는 왜 자꾸 우는 거는 왜 자꾸 납작해지는 거야? 나 진짜 저거 너무 웃기네. 나 저거 처음 보면은 보고 나서 저거 잘못 올린 줄 알고 다시 올릴 뻔했잖아. 구독 못해서 슬퍼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하트 뽑았어. 눈물 뽑았어. 도이바이 뽑았어. 아이고, 우리 도이바이 금지라서 마지막에 밖에 못 쓰는데 오늘 끝까지 살아남길 바랍니다. 미안한데 우리 도이바이 금지됐거든요. 도이바이 하면 벤이거든요. 볼콕? 뭐야 저게? 우와, 어떻게 했어? 왜 자꾸 눈물을 납작해? 도이님 귀걸이 해요? 아, 귀걸이는 안 하고 피어싱은 합니다. 볼콕 어떻게 했어? 정신겨나. 뭐야? 선글라스 어떻게 꼈어? 야, 너네 진짜 신기한 거 많이 한다. 아, 900포인트짜리 이모티콘 수정이 있어? 뭘 진짜 신기하네. 아니, 근데 아깅티콘이랑 왜 이렇게 잘 어울려? 생각하는 손짓이랑 선글라스랑 찌부하는 거랑 다 그거예요? 아, 헐, 너무 귀엽다. 그럼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모티콘 한 개 수정. 근데 기본 악잉이 해줘야겠다, 그러면. 그치, 기본 악잉이. 아, 으깨짐, 그레이스케일, 수평 뒤집기, 생각. 아, 요렇게. 나도 할 수 있어, 이거 봐. 생각하는 눈물 나는 악잉이. 그 기본으로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그치? 기본 악잉티콘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귀엽네, 귀엽네. 저걸 갖고 놀 수 있네. 생각보다 종류가 많진 않네, 기대했는데. 선글라스하고 손가락 두 가지밖에 없네. 아, 왜 자꾸 납작궁 하냐고. 납작궁 하는 거 저거 디자인 전공으로서 굉장히 보기 불쾌하거든요, 저거? 약간, 어? 그 약간 크기 조절할 때 가로 세로 균일하게 안 늘리고 안 줄이고 한쪽만 줄인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보기에 불쾌하거든요? 물음표는 뭐야? 물음표에다 선글라스 억지로 낀 것 봐. 무슨 빨래 걸려놓은 것 같아요. 도님 이모티콘이 안 뽑혀요. 그 포인트 도토리 포인트 누르고 이모티콘 한 개 수정 요거 눌러봐요. 오른쪽 알 하나로 눈 두 개를 다 가렸어. 아, 아무튼 재밌네요. 자, 그럼 우리 오늘은 제일 먼저 사연 먼저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갖고 논다. 자, 오늘 사연 읽으러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나도 뿅. 자, 라디오입니다. 아, 사실 어제 그렇게 하고 휴방하고 하면서 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일 그 더 추가로 방송을 할까 했는데 그 내일이 오늘이더라고. 라디오더라고. 그래서 라디오 하기 전에 게임을 할까? 하다가 그건 좀 오바 같아가지고 넘어갔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꿈녀 라디오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뿅뿅뿅뿅뿅 했는데 겁나 빨랐고요. 바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뿅. 좋아요. 사연을 3월 말에 쓰고 쓸 사연이 너무 없어서 드디어 사연을 쓰는 악잉입니다. 저희 학교는 수학쌤이 남자쌤, 여자쌤으로 총 두 분 계셔요. 그런데 저희 반은 80% 정도 여자쌤이 수업을 들어오시는데 여자쌤이 아프시거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들어오실 때 남자쌤이 들어오실 때도 있는데요. 6월 초에 여자쌤이랑 수업하는 날이 있었는데 전 시간에 표 그리기가 숙제였어서 쌤한테 그린 걸 보여드리고 쌤이 확인하셨어요. 별 말도 없으셨고 됐다고 하셨어요. 다다음 시간이 되어도 쌤이 그거에 대한 말씀이 없으셔서 저는 그냥
이제 안 하는구나 버려야지 하고 무심코 쓰레기통에 투척해버렸다죠. 그런데 이제 6월 중후반에 남자쌤이랑 수업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 수업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되었었어요. 그런데 너희 표 그리기 안 했다고 하시면서 다음 시간까지 표 그려오라고 하셨어요. 수행평가라면서요. 그런데 안 그린 애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여자쌤 시간에 이미 다 했다고 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처럼 집에 두고 오거나 버린 애들이 있었죠. 그래서 쌤이 점심시간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다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에 열심히 그렸지만 개수가 문제였어요. 도수 분포표 같은 거 그리는 거였는데 1996년도 7월, 2016년도 7월 거를 각각 6개씩 그려야 했어요. 12개. 진짜 너무 많음. 그때가 2교시였는데 4교시 때까지 쉬는 시간에 계속 앉아서 표만 그렸고 7년 동안 매일 한 번도 빼먹은 적 없는 급식까지. 제가 정말 사랑하는 급식까지 포기했는데 결국 표 4개 남겨두고 다 못했답니다. 내 사랑 떡갈비. 점심 먹고 온 애들도 다 해서 냈는데 거의 저 포함해서 안 낸 애가 아예 포기한 남자애랑 저랑 두 명이었던 것 같아요. 쌤이 다 못했는데 내면 진짜 엄청 혼낸다고 하셔서 그냥 못 냈어요. 이제 반장이 밥 다 먹고 종이 걷는데 당신은 저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러는데 머리 한 대 쥐어박고 싶었다는. 진짜 너무 허무해서 점심시간 거의 끝날 때 동안 계속 책상에 멍 때리고 앉아있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것도 못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오만 가지 생각이 막 들었어요. 혹시나 사춘기 아님, 완전 아님, 아무튼 아님. 눈에서 왠지 모르게 땀을 몇 방울 나진 않더라고요. 날 것 같았는데 또 나진 않았어요. 지금은 뭐 이런 거 하나 망친다고 내 인생에 별 타격 없겠지. 다음번에 더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아무렇지도 않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거에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진짜 완전 나라를 잃은 듯한 기분이었는데 수행평가 못 낸 것보다 떡갈비를 못 먹었다는데 더 충격이었다는 건 안 비밀. 오늘의 교훈은 아무데나 막 갖다 버리지 말자입니다. 그럼 도이바이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아우 길어. 아 이게 진짜 개설없죠. 밥도 못 먹고 뭔가를 했는데 그게 결과가 안 좋았을 경우에 진짜 엄청 서럽죠. 먹는 거가 제일 서럽거든. 진짜 배 얼마나 고팠겠어. 떡갈비 얼마나 맛있었겠어. 떡갈비는 인정이지. 떡갈비야 한입 외치셨네. 그쵸. 이럴 때는 그냥 끝까지 어떻게든 한 다음에 되든 안 되든 선생님한테 뒤늦게라도 완성하고 가가지고 그날 뭐 5교시든 6교시든 7교시든 완성하고 나서 가서 선생님 이런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속도가 느려서 지금 완성했습니다. 받아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면은 진짜 어지간하면 웬만하면 받아줄 거예요. 이런 조금 특수한 경우에는. 너무 아쉽고 너무 안타깝네요. 그쵸? 다른 애들도 진짜 완전 빨리빨리 급하게 하느라고 대충 했을 텐데 이 친구는 아예 내지도 못해가지고 심지어 그렇게 열심히 하고 밥도 못 먹었는데 아예 포기한 남자애하고 둘일만 못했어. 진짜 억장 무너지죠. 그쵸? 힘내시고 다음부터는 그냥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선생님을 설득을 해보시는 걸로. 그럼 걔랑 진짜 같은 취급 당하는 거잖아. 진짜 억장 와르르. 그쵸 그쵸.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걔는 시작도 안 했는데. 맞아 그거 진짜 서럽다. 나는 진짜 겁나 열심히 했는데 겁나 열심히 했지만 커트라인에 딱 걸려가지고 진짜 하나도 안 한 애하고 비슷한 똑같은 점수일 때 진짜 개서럽다. 그 막 공부 같은 것도 진짜 공부 누가 봐도 하나도 안 한 애하고 나하고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성적 똑같잖아요? 그럼 진짜 안 하는 게 더 개이득 아니냐고. 그거 진짜 나중에 보고 알고 나면 진짜 개서럽죠. 생각만 해도 킹받아서 도로 질주하고 싶어. 악행이들 사춘기야? 무슨 도로를 질주하는데? 뛰어서? 킥보드 타고? 어? 귀여워 죽겠네. 차 전용 도로에 킥보드가 이렇게 헬멧도 안 쓰고 진입해가지고 막 경찰 신고해갖고 막 출동하고 그랬다던데. 악행이들이야?
자, 아무튼 힘내시길 바라고요. 뭐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잊어버리고 털어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사연도 한번 이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두 번째 사연입니다. 하나, 둘, 뿅! 좋아요. 엄청 큰 고민을 들고 온 악인입니다. 저는 돌아오는 금요일인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가 다니는 교회의 고등부 여름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즉, 중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를 가보지 못했어요.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위험하다는 이유로 보내주시질 않은 것이죠. 하지만 수련회 이후 재밌었다는 친구들의 후기를 듣고 꼭 가고 싶었지만, 당연히도 중2, 중3 때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수련회 자체를 열수 없었고요. 근데 이번에 고등부에서 여름 수련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에게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이번 아니면 언제 가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라스트 팡! 시위 도중에 KBS에서 일요일마다 하는 여행 프로그램에서 테마가 수학여행이라는 것을 다 가족 다 같이 보고 있었는데, 버스 안 장면을 보고 언니가 "맞아, 저게 국룰이지" 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들은 저는 "나는 안 가봐서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 라고 크게 한 방을 날렸습니다. 사실 언니는 건강해서 수련회 같은 여행을 갈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울한 표정으로 시위한 결과 수련회 티켓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만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요. 수련회를 가보지 못해서 뭘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학여행 수련회 경험이 많은 아깅이분들, 재밌고 의미 있는 수련회가 될수 있는 꿀팁과 아이템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도이 바이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저 기억나거든요. 우리 꿈녀 라디오에 예전에 올라왔던 사연들 중에서 몸이 약해가지고 수련회, 수학여행, 여행 같은 거를 한 번도 못 가고, 심지어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친구네 집에서 자고는 것도 안 된다 하면서 "언니는 된대, 나는 왜안 돼!" 하고 올려주셨던 사연. 그 사연의 주인공하고 같은 친구 맞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가게 됐네요. 교회 여름 수련회는 진짜 재미없을 텐데. 죄송합니다. 가봤거든요, 저도 교회 수련회. 아, 학교 수련회는 조금, 아, 학교 수련회도 재미없어. 수학여행이 재밌지. 수련회는 그냥 단체로 막 단체 활동하는 거지. 교회 수련회는 제가 어렸을 때 가봤는데, 교회 수련회는 그냥 거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그 진짜 무슨 그런 것만 하던데요. 기도하고. 재미없겠던데? 농담이고요. 친구들이랑 가면 뭘 하든 재밌겠죠. 준비물이 뭐가 있을까? 갈 때. 그냥 예쁘고 편한 옷만 준비해가도 되지 않을까? 나도 경험이 없지만 나중에 가니까 꿀팁을 같이 받아도 되려나? 아, 그럼요, 그럼요. 자, 수학여행 수련회 갔다 와본 아깅이들 빨리 꿀팁 전수해주세요. 아무래도 수련회는 돌아다니다 보니 휴대폰, 지갑, 예비 마스크 같은 거 크로스백에 넣고 간단하게 메고 다니는 거 추천드립니다. 맞아, 맞아. 원래 그런 거 아니더라도 여행 갈때 진짜 손바닥만한 조그만 가방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다가 진짜 당장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넣어놓고 다니면은 막 갑자기 매점 같은 데 가거나 해도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면 진짜 유용하거든요? 그리고 막 다른 친구들이 막 진짜 틴트 하나 주머니에 넣고 막 이렇게 다닐 때 나는 가방에서 띡 하고 꺼내는 거지. 엄청 도움이 됩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크로스로 멜수 있는 약간 힙색 같은 그 메신저 백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여행 갈때 항상 그거에다가 들고 다녔는데, 그게 진짜 많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지갑, 핸드폰, 틴트 한요 정도? 요 정도만 들어가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비상금 같은 거? 현금 챙기기. 맞지, 맞지. 거기 매점에서 먹는 게또 그렇게 꿀맛이거든요. 그렇게 준비해 가시면 될것 같고요. 이동할 때 친구들이랑 떠들고 놀면 괜찮은데, 만약에 좀 쉬는 분위기고 자는 분위기다? 그럴 때 심심할 수 있으니까 이어폰이나 에어팟 이런 거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련회 코로나라서 당일치기로 다녀왔었는데, 그게 무슨 수련회야? 그냥 수련회가 아닌데, 그거는 그냥 그게 뭐야? 그게 수련회라고 부를 수 있어? 그냥 현장학습 아니야? 에바다, 그치? 너무 에반데?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녀왔던 분들? 아, 저는 완전 완전 개꿀템 하나 있었죠. 진짜 기억에 남는 꿀템 하나 있었던데 뭐냐면 진짜 완전 특이하고 귀여운 잠옷. 어차피 다 같이 자잖아요. 그럼 잠옷 같은 거 준비해 가면은 어차피 놀 때 밤새 놀 거란 말이야. 그럼 잠옷이 또 중요해. 잠옷이 좀 별로면은 하루 종일 신경 쓰여. 근데 잠옷이 겁나 귀엽잖아? 하루 종일 뿌듯하고 내가 여기 주인공 같고 그래요. 잠옷 귀여운 거 들고 가는 거 추천합니다. 중학교 올라와서 3년 내내 체험학습도 못 갔습니다. 사연 보니까 저도 이번에 가고 싶네요. 이제 괜찮지 않을까? 이제 중학교 남은 시간과 고등학교는 이제 실컷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슬슬 하나씩 풀리던데? 완전? 이제 갈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괜찮을 거야. 저도 동물 잠옷 한창 유행했을 때 애들 다 같이 다 다른 동물 입고 놀았어요. 이게 은근 분위기 띄워요. 그치? 꼭 동물 잠옷이 아니더라도 같이 노는 친구들하고 뭔가 세트템을 좀 맞춰가면은 다른 친구들의 부러움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수련회를 간 적이 없어요. 지금 못 가본 친구들도 많은데 뭐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은 코로나 때문에 딱 타이밍이 안 좋아서 못 갔거나 했던 친구들 많은데 이제 슬슬 하나둘씩 풀리고 있으니까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와, 지금 열심히 메모하고 있어요. 아, 메모 많이 해가시고요. 그리고 약간 집에서도 항상 필수로 막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 필수템들 있으면은 꼭 잊어버리지 말고 챙겨주세요. 예를 들면 핸드폰 충전기라든지 핸드크림이라든지 립밤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클렌징폼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선크림, 그치 선크림 요즘 필수죠. 이런 거 잘 챙겨가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또 이런 거 너무 챙기다가는 어차피 가가지고 대충 얼레벌레 놀다 보면은 별로 이렇게 다 못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방 무거워지지 않게 진짜 내가 이거를 수련회 가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몇 번이나 쓸지, 진짜 쓰긴 쓸지 이거를 고민해보고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도 이제 곧 이제 펜션으로 여행도 가고 또 입원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가방 싸는 거에 지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재밌네요. 손목에 머리끈 끼고 다니기 국룰. 맞지, 머리끈 머리핀 요거는 진짜 없으면 진짜 겁나 필요한데 있으면은 진짜 약간 든든한 그런 템이죠. 머리끈, 저는 외출할 때마다 가방에다가 머리끈 두 개씩 낑겨서 가요. 밖에서 머리 묶고 싶을까봐 머리끈 이런 것도 좀 챙겨 놓으시고. 친구 거 내 거 머리끈 같이 챙기면 친구가 아주 좋아할 거예요. 아, 이런 친구들은 도라에몽 타입이죠. 친구가 뭔가 필요할 때마다 나 있어 있어 하면서 도라에몽 만능 머리끈 이러면서 꺼내야 되죠. 자, 이런 친구들은 곁에 두면 지금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러면은 챙겨가지고 즐겁게 다녀오시고 꼭 다녀오시고 후기 듣고 저희 꿈녀 라디오에 들려주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사연도 바로 이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하나 둘 셋 뾰로롱. 좋아요. 재미있었던 일인데요. 할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오신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얘가 악인이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 집에 가재를 보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건 가재고 이름은 이기자예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신 거 생각해봤더니 카톡에 악인이 된 요일을 지대해놓은 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가리기에는 까먹을까봐 지우지는 못하고 있는데 악인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라고 뻥쳤어요. 그런데 검색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갱도이냐고 물어보셔서 아니요, 강도이에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다 가셨습니다. 그럼 도이 바이. 왜? 왜 강도이가 되는데 엔딩이? 어? 왜 강도이 엔딩인데? 어? 차라리 가재 이름을 악인이로 해. 악인이도 방송 보여주면 되지. 왜 강도이로 끝나는데? 어? 나는 내가 악인이었다면은 킹도이 보는 것보다 강도이 보는 게 더 창피하겠다. 참나? 어이없어 진짜. 카톡에다가 악인이 된 나를 지대를 해놨어?
대단하다. 와, 여러분 중에도 그런 친구 있어요? 그 공개적인 곳에다가 악인이 된 날 이런 거 해놓은 친구들 있나요? 악인 예담님 좋아요, 어서오세요. 난 못해. 왜 못하냐? 멀프에 다 했어요. 아, 멀티 프로필에다가 칭찬수 찍고 4개. 토사카 킹도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건 내가 상관있지 않을까? 이야, 부끄러워서 못해? 어, 참나. 이해는 합니다. 친구가 악이라고 해줘요? 왜? 악잉이인 거 보고 오, 악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디데이 설정했어? 저도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솔직히 누군가를 거절한다는 것 약간 부끄러운 점이 있다는 거. 너 왜 악이냐 해요? 우리 구독자 10만 기념으로 인사법하고 구독자 애칭 바꿀까? 좀 읽고 가능한 걸로 좀 싹 바꿀까? 어때? 어허, 멈춰! 아니, 악행이들이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서. 그건 너 싫어? 악행이가 좋아? 참나? 악귀이 어때? 뭘로 하게? 약간 읽고도 가능하면서 좀 쿨해 보이게 아가리들로 그냥 쭉 가자. 악잉이 싫다면 그냥 아가리들로 가자. 야, 좀 악잉이보다 훨씬 쿨해 보이지 않아? 야, 나 악잉이야 이렇게 말하면 친구가 어, 너 악이야? 네가 왜 악이야? 왜 네가 악이야? 이러면 되게 머쓱할 텐데 나 아가리야 그러면은 아가리가 뭔데? 어디 구독자 애칭이야? 어디 팬 애칭이야? 아가리는 또 뭐하는데야? 나도 아가리 할래 이러지 않을까? 너무 쿨해졌어? 저거 봐! 아가리 좋대! 괜찮을지도. 아가리는 뭔가 당당할 수 있어. 나 이제 아가리 삼삼 되나? 이제 악잉이가 진화해서 아가리가 된 거지. 악잉이는 약간 유악이고 아가리는 이제 좀 성체인 거지. 아갈정마. 아가리 DM. 아가리 구름. 아가리 된 날. 아, 진짜 뒷골 땡기네요. 아가리. 도희님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사랑해요. 어, 뜬금없어요. 저도 악잉이들 사랑해요. 우리 아가리들. 디엠 아가리. 아킹이는 아카리인가? 아킹이는 킹 받으니까 그냥 아킹이로 냅둬요. 아킹이들 어차피 남아있지도 않아 몇 개. 아킹이들 어, 옛날에 아킹이 이름 지을 때 봤던 아킹이들 꿋꿋하게 이렇게 남아있는 아킹이들도 몇 없어. 그러니까 그냥 냅둬. 이대로 묻어버려도 모를 판이야. 다들 퇴출당하거나 순해졌어. 아니? 아니? 퇴출하거나 순화되지 않았어. 그냥 지들이 사라졌어. 우린 아무것도 안 했어. 그치 DM들? 우리 아무것도 안 했죠. 지들이 사라졌다니까. 그냥 아킹이 짓 하다가 이쁨 못 받으니까 가버렸어. 아니면은 차라리 악잉이들과 아가리들로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가리들 아가리 이러면서. 그쵸? 아, 그렇긴 하지. 조용히 사라졌어. 그치? 자, 뭐 아무튼 진짜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건드리고 싶었죠. 근데 건드리지 않았죠. 하지만 알아서 사라졌죠. 자, 그래서 우리 사연 세 가지 다 만나봤는데 어, 이제 재밌는 사연들이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기분이 좋네요. 악잉이 아가리들 늘 고마워. 아니지, 악잉이들 항상 너무 고맙고 아가리들 아가리 이렇게 끝내야죠. 그런 사이 아니야? 악킹이라는 것부터가 그런 사이 아니었어? 왜 거기까지도 늘 고마워야 하지? 와, 라임 쩔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오랜만에 팬카페 탐방을 좀 할 건데, 그 중에서도 컨텐츠 추천 게시판을 좀 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요즘 게임이 너무 밀려가지고. 컨텐츠 추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리 삐처리 하지 말아줘. 아가리가 뭐 어때요? 약간 짐승의 입을 얘기하는 거잖아, 아가리. 너네 괴물이니까. 괴물의 입도 아가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악인이 입? 약간 요런 느낌인 거지. 근데 약간 속된 말로 할 뿐이지. 그쵸? 그치? 묘하네. 자, 우리 팬카페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나 근데 좀 나쁜 습관 들린 게 있는데, 여기 팬카페에 여기 이 영상 하나 미리 보게 띄워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원래 영상을 업로드하고 그날 바로 해야 되는데 자꾸 까먹는다? 그래서 막 토요일에 이렇게 팬카페 탐방하려고 카페 딱 들어갔는데 이게 옛날 영상이 되어 있거나. 라이멜린 투하이 어서오세요. 그러면은 그때 생각나가지고 이것도 오늘 했어요. 방송 준비하면서 자꾸 까먹게 되더라고요. 이 와중에 양말 시선 강탈. 양말에서 진짜 꼬랑내 나는 것 같지 않아? 이거? 향수랑 양말에서 되게 꼬랑내 나는 것 같이 썸네일 만들었어. 으악. 자, 오늘은 컨텐츠 추천 게시판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CCTV 공포게임? 이거 약간 그 설문조사 공포게임하고 좀 닮았다. 오, CCTV 공포게임? 저렇게 생긴 CCTV 화면들이 여러 개 있는데 CCTV를 돌려보다가 이상한 변칙 같은 게 생기면 최대한 빠르게 눈치채고 이상현상을 보고해서 목표 시간까지 버티는 게임입니다. 그거잖아. 그 곰돌이 나오는 게임. 그 뭐더라? 프레디 맞아. 프레디 비슷한 건가? 약간 실사체라서 조금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그쵸? 다만 한국어 지원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게임에 들어가도 간단한 단어들만 외우고 평소에도 알고 계신 단어들이 네가 어떻게 알아요? 평소에도 알고 계신 단어인지 어쩐지 네가 어떻게 아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악인이들이 있잖아. 이렇게 이상현상이 생긴 장소와 이상현상을 보고하는 칸이 있어요. 이상현상은 대놓고 바뀌는 것도 있지만 진짜 미묘하게 바뀌는 것도 있으니 악인이들과 함께 머리 짜면서 찾는 게 재밌을 것 같아 추천해봅니다. 자, 이렇게. 근데 이거를 보고를 영어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 정말 화가 나네요. 틀린 그림 찾기 되려나? 틀린 그림 찾기. 이거 진짜 여러분 그게 제일 무서운 거 알죠? 뭔가 하나 찾겠다고 이렇게 집중해서 몰입하고 있다가 왕! 이러면 진짜 개무서운 거 알지? 감사합니다. 다음 것도 볼까요? 어떻게 보지 다음 거? 갑툭 튀는 줌. 우와, 이거 그림체 되게 귀여울 것 같다. 던전 게임이래요? 한국어 지원을 안 한다. 요즘은 왜 이렇게 한국을 무시하지? 왜 이렇게 한국을 무시해? 한국이 요즘 게임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데 게임 강대국이라고요. 이거 한국을 잡아야지. 한국 유저를. 이게 외국물 먹은 것들. 외국물 먹은 게 아니라 외국산이야. 외국물을 먹은 게 아니라 아예 외국에서 만들어진 거야. 코리아 넘버원. 그래. 아, 슬프다. 할인은 되게 많이 하네요. 회사 사옥 아래에서 던전을 헤쳐나간다. 약간 옆이 사이코 같기도 하고. RPG 게임처럼 보스도 있고 스킬도 바꿀 수 있대요. 오,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왕! 이러면서 박투키가 사실상 더 공포. 그랬어요. 악인 구름이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늦었어. 아부부의 대문. 수많은 고전 게임들을 섞어놓은 병맛 게임입니다. 이거 보자마자 웃긴데? 아부부의 데모험. 아부부가 자유의 여신상을 올라갔나요? 타이틀 하면 무슨 일? 그니까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뭐야 귀여워. 고양이의 진심인 게임이래요. 오, 35,000원. 좀 비싼 편이네요. 그쵸?
원가 같으면 아니가 할인할 때 구매하래요. 오, 근데 진짜 깔끔하게 정리 잘해주셨다. 근데 고양이가 진짜 너무 귀엽다. 완전 고퀄리티 고양인데? 하네스, 얘가 하네스 같은 거 메고 있어. 하네스 맞나? 너무 귀엽다. 4-5시간. 이거 하루면 가능하겠네요. 하루면 가능하겠네. 야, 근데 진짜 귀엽다. 그쵸? 최근에 출시된 게임이던데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 오늘 그 게임도 추천받았어요. 그 엔들링? 엔들링이라고 해서 붉은 여우가 나오는 게임이래요. 그 예전에 실사 그림체 같은 그 엘든링하고 다른 거야. 엔들링? 어. 그거 나랑 진짜 잘 어울리고 최근에 그거 먹이업들 다 그거 한다고 추천해줬어. 세팅 키면 광고에 많이 떠 그래요? 그것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그쵸? 여우, 붉은 여우 나오는 게임. 재밌는지 어쩐진 몰라. 근데 되게 많이 한대요. 한번 해보려고. 스토리 게임 하나 추천이요. 산나비. 와, 이것도 되게 고퀄리티다. 되게 멋있다. 그쵸? 이 게임은 미래 한국의 디스토피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스포드이기 때문에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움직임은 WASD로 컨트롤하며 상호작용 키는 2이고 마우스로 금속팔을 어디로 날리지 조정 가능하고 좌클릭으로 금속팔을 날리며 금속팔을 날린 상태에서 시프트 키를 AD로 그 왼쪽 오른쪽 빠르게 대시 가능합니다. 어. 배경과 컨트롤. 근데 이거 그래픽 이거 뭐야 일러스트만으로도 되게 하고 싶다. 멋있다 멋있다. 그쵸? 약간 은하고 느낌도 나고. 어, 재밌어요 이거? 현재 산나비는 키보스와 마우스로 플리어 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약간 원샷 느낌 나? 어, 진짜? 윈도우 정품 처음 인증이 눈에 띄네요. 그거 어떻게 봤냐? 난 보이지도 않았는데? 아, 개웃기네, 진짜. 이거 저번에 봤던 거다, 그쵸? 넘어가고. 퍼즐 게임. 아, 요거 그때 안 봤지 않았나? 여기서부터는? 그치? 2인용 협동 퍼즐 게임이고, 리모트 플레이 투게더 가능. 근데 난 아직도 이 리모트 플레이 투게더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한 컴퓨터로 같이 해가지고 키보드나 마우스를 나눠서 써야 되는 게 리모트 플레이인 거죠. 아예 2인용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막 그 It Takes Two도 한 사람은 키보드랑 마우스 쓰고 한 사람은 컨트롤러 쓰고 막 이랬었잖아. 응. 피코파크도 그 키보드 4개씩 나눠가져서 막 했잖아요. 그게 리모트 플레이인 거지. 한국어 미지원이지만 플레이의 지장 X. 아, 나 이거 세일할 때 샀어야 했는데 여기 있는 것들. 까먹었어. 아, 너무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곰아저씨 레스토랑 그거죠? 어, 대략적인 플레이 타임 3시간. 영혼들에게 이승의 추억이 담긴 마지막 요리를 만들어주는 식당을 운영하는 곰아저씨를 도우면서 진행. 약간 힐링 게임인가요? 이거 감동적이래? 오... 죽음을 테마로 전개. 개인에 따라 트라우마를 느낄 수 있는 표현이 묘사되어 있다는 주의가 존재하대요. 이거 나 해보고 싶었는데. 완전 슬퍼? 이거? 그래? 이건 우리가 꼭 해봅시다. 이 가슴에 안겨있는 거 뭐예요? 이 흰색 애벌레 같은 거? 누구 얘기야? 아, 나중에 들을게요. 스포하지 마세요. 슬롯머신을 돌려서 월세를 내는 게임. 다양한 아이템이 존재. 돈이 모자라 월세를 내지 못하면 게임 오버. 스테이지마다 내야 하는 금액이 대폭 상승. 약간 그런 거지? 붕어빵 만들기 타이쿤 이런 거지? 집주인이 너무해야? 그런 게 있었어? 오, 재밌어요 이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멀티플레이가 되는 게임이래요. 이거는 근데 내가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봤어. 닭대가리들 막 이렇게 있는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저택에서 요런 거를 촬영을 했어. 근데 망했어요. 나 AI인 척 겁나 잘해.
여기 이게 그 컨텐츠 추천이 올라오고 나서 이 게임을 안 상태에서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을 해줬는데 이미 썸네일하고 제목에 너무 어떤 게임인지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게임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대저택에서 비슷한 거를 했어. 나 겁나 잘해. 근데 약간 재미가 없어가지고 대저택에서 영상을 만들다가 찍다 버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한 번쯤 해보고 싶습니다. 추천 너무 감사하고요. 모험가 이야기 요거까지는 우리 저번에 봤었죠? 그쵸? 오케이, 여기까지. 혹시 또 올라온 거 있나요? 어디 볼까? 없네요. 없습니다. 야! 왜 여기가 오지? 내가 썼던 글이 왜 나오지? 이상하네? 진짜 희한하네? 콘텐츠 추천 저 없네요. 자, 여기까지. 의식의 흐름, 그쵸? 자, 여기까지 우리 컨텐츠 추천 쭉 둘러봤는데 오늘 올려주신 것도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봤네요. 감사하고요. 자, 일단 오늘은 오랜만에 항상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던 속닥속닥을 오래 한번 길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오랜만이니까. 자, 부근 바꾸고 가겠습니다. 왠지 멘트를 쳐줘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우의 속닥속닥. 왜 웃죠? 야, 왜 웃죠? 나 진짜 지금 진지한데? 이젠 속닥속닥 멘트도 안 치네. 속닥속닥 멘트 안 친 지 되게 오래됐어. 뭐였지 멘트가? 여우의 속닥속닥. 앞에는 까먹었어. 우리도 진지해질게. 아니, 까먹었는데. 뭐였지? 팬아트 검사 안 해? 팬아트 볼까? 팬아트 보고 싶어? 팬아트 요즘 내가 카페를 너무 열심히 가가지고. 이게 장단점이 있어. 내가 두 번 리액션을 못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게 일단 장점. 어떤 거에 장점이냐면 평소에 내가 팬카페를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요거에 대해서 내가 자주 들어갈 때의 장점. 팬카페에도 들어가고 댓글도 열심히 달고 리액션도 잘 해준다. 이게 장점이고 단점은 방송에서 보면 두 번 보는 거기 때문에 리액션을 못한다. 업텐 나온다.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아쉽지만 팬아트는 제가 팬아트를 좀 봐야겠다 싶으면은 한동안 팬아트 게시판을 안 가. 장점은 3개인데 단점은 1개네. 어쩔 수 없다. 그쵸? 토이님, 저 오늘 생방송 처음으로 와요. 아우, 그 잘했어요.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근데 그 채팅을 지금 오늘 1시간 동안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알았어, 우리 팬아트 조금 볼까요, 그럼? 웹툰이나 드라마 다시 보기 같은 거지. 그치, 그치. 비슷한 거지. 아가짱 어서 오고. 여러분, 채팅창에서 아깽이들끼리 대화하면 안 돼요. 자, 그럼 팬아트 게시판 조금만 속닥속닥인 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봤을 때 이후로 새로 생긴 게 이만큼 있네요. 뭔가요? 사연 들으면서 끄적인 도이 낙서. 오늘이야, 이거? 아니지. 오늘이네? 오늘이구나. 눈이 그리고 보니 왜 짝짝이 연필자국 지우려다 번져서 망했어요. 그래서 안 지운 걸 올렸습니다. 귀여워. 이것도 좀 지웠는데? 노력의 흔적. 그치? 귀엽다. 잘 그렸다. 너무 귀여워. 팬아트 투척. 이것도 오늘이네요. 여러분들은 내가 팬카페 볼 때 팬아트를 올리려고 아껴놓는 것 같아, 그쵸? 너무 귀엽죠? 색깔 되게 상콤하게 잘 쓴다, 그쵸? 꿈녀 마리오 월드. 이거 좀 기대?
마지막에 너무 급발진 하고 끝났는데? 외국산 재료가 섞여있네. 그니까 왜 자꾸 그거 섞으시는 거예요? 우리 멤버들로 섞으셨네. 마지막에 너무 급발진이었어. 아 근데 이거 예전에도 올렸었나? 퀄리티가 진짜 급상승하긴 했네요. 약간 다른 애들 목소리는 모르겠고 긴도이 목소리에 약간 이질감이 크게 없어. 그쵸? 죽는 소리 맞아 맞아. 어, 너무 귀엽다. 냠! 냠! 하고 올려주세요. 어, 제 Z 반대거든요. 이거 좌우 반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Z가 왼쪽 볼따구거든요. 여러분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제가 양쪽에다가 Z 달아버릴 겁니다. 양쪽 다 수염 꼬아버려가지고 그냥. 이건 제가 봤어요. 이거 그거잖아. 내 목소리 때문에 감성이 1도 없잖아 지금. 어쩔 TV. 절망의 이마트가 저게 너무 웃겨.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난 저게 너무 웃겨. 음이 하나도 안 맞아. 다다다다 이게 너무 웃겨 솔직히. 아 뭐가 이렇게 연달아서 있어요? 얘 왜 이렇게 말려졌냐? 역해가 있잖아. 손님 한 발자면 괜찮지 않을까? 보이면 싸야겠네. 어쩔 수 없다. 아 기억 빠져. 아 기억 빠져. 아 기억 빠져. 뭐라고 대화하는 건지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전개돼도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려졌냐? 노래 역대생에서 괴담 만난 거 같잖아. 손님 한 발자국 있는 거 아닐까? 보이면 싸야겠네. 어쩔 수 없다. 아, 왜 이렇게 웃기지?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어이없어서 웃겨, 진짜로. 아, 얼빡샷. 제가 요거 보자마자 뭔 생각했는지 알아요? 약간 이때가, 이거 딱 올랐을 때가 언제였냐면, 수요일 날 딱 우리 강제로 배그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팬아트나 그 시청 후기 올리라고. 강제로 그렇게 숙제 지어주고 나서 제일 먼저 올라온 글이 이거였거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 이 친구. 어, 숙제하기 싫어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지금 후다닥 올렸구만? 이 생각했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저거 그린 사람은 한 30분 고민하다가 저렇게 그렸을 수도 있지? 당사자신가요?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하천은 짝! 드디어 입덕부정기 벗어났습니다. 하면서 올려주셨네요. 너무 귀엽다. 동물 상태일 때는 굳이 피어싱 안 꽂아도 되는데 이 동물 상태일 때는 조금 잔인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너무 귀엽네요. 근데 너무 귀엽다. 진짜 꿈녀버스네요. 킹도이 도박장 많아. 아깅이의 하찮은 많아. 킹도이 도박장. 킹도이 도박장 많이 와주세요. 바글바글 바글바글.
레디 고! 도이 통과파, 도이 실패파. 악인 1 대 악인 2 붙었어요. 결과 몇 분 후 승, 패, 끝. 귀여워. 방학 기념 하찮은 만화입니다. 어, 하찮고 귀엽네요. 근데 왜 도이 실패파가 패하냐? 도이 통과파가 승리했네? 방송 요약 같아, 맞아요. 방송 요약입니다. 야, 왜 꼬리 안 칠했어? 꼬리 왜 안 칠했어? 까먹었지? 너 까먹었지? 꼬리 칠하는 거. 구슬도박 하고 싶어요? 매주 수요일 금요일에 엔딩까지 보시면 구슬도박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망간부 귀찮았대요. 알고 보니 꼬리 통과파와 꼬리 실패파였어? 우와, 이거 실제 연필로 그린 건가요? 너무 멋있다. 제목이 뷰예요, 뷰. 우와, 완전 실사체네요. 귀여운 제목과 그렇지 못한 그림. 그림은 너무 멋있어. 대박이다. 너무 멋지다. 코가 완전 날렵하네. 현대미술 작품 같아? 유튜브에서 배운 옆모습 그리기. 옆모습은 항상 어렵네요. 흥, 제목은 뭘로 하지? 뷰. 그 고민에서 나온 제목이 뷰야. 제목은 뭘로 하지? 뷰. 다음 거. 결국 속닥속닥은 하지도 않고 있죠. 손글 한복도님. 아이 귀여워. 손때 묻은 거 봐라. 꼬질꼬질해졌네 종이조가. 종이가 꼬질꼬질해졌어. 어, 이거 손날 잘 닦고 해야지. 손날 지우개로 지우면 깨끗해지거든. 그걸로 닦고 그려야지 애기야. 귀여워라. 교실 바닥 한번 굴렀는데. 아기야, 손그림이라 좀 손이 지저분하지만 나름 만족해요. 오구오구 감사합니다. 아, 요거 멋있는 거. 요건 저번에 방송에서 봤었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게 많으니까 자꾸 보자고 했구나. 어? 요, 그 편집 영상을 3개나 올려놔가지고 보자고 했구나, 그쵸? 도희님 생방송을 보고 싶은데 졸려요. 어, 켜놓고 가서 주무시면 됩니다. 아주 그냥 어, 우리 아가짱 오셔가지고 읽어줄 때까지 지금 채팅을 똑같은 거를 또 치고 어, 나는 다 보고 있단다 아가야. 놀랍게도 나는 모든 여러분들 채팅을 다 읽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꾸하지 않는다는 것은 굳이 대꾸할 필요가 없는 말일 수도 있다. 그거를 조금 아시고 졸리면 가서 주무시면 돼요. 어, 아무도 어, 묶어놓고 보라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 아가 오신 거 너무너무 환영하고 졸리면 주무시고 재밌게 보고 싶을 때 오셔서 편하게 봐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 요즘에 어, 엄청 덥잖아요, 그쵸? 근데 조금 집에만 있는 긴도의 입장에서는 24시간 덥지는 않고 약간 오후 3, 4시쯤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더워지기 시작해서 자기 전까지 덥더라고요. 오히려 아침이랑 좀 오후 일찍까지는 하나도 안 덥다? 오히려 바람 불고 그러던데? 새벽 운동하고 자. 방학해서 엄청 자요? 아, 긴도이도 엄청 잤지. 더운 것보다 습한 게 진짜 짜증나는 것 같아. 에어컨 키면 또 추워. 그것도 있지 않나?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있는데? 습기만 제거해주는 그것도 있는데? 제습기? 뭐더라? 어, 제습기 맞나요? 어, 제습기 있는데 제습기는 진짜 잘 안 틀게 되더라. 제습기 틀면 그 주변이 너무 더워져. 가습기는 습기가 많아지는 거고. 방학 시작하고 화끈하게 학원을 다 끊고 운동이랑 과외 시작했어. 5일 연속으로 하는 중. 와, 갓생이다. 그게 더 잘 맞는 친구들은 그게 훨씬 잘 맞을 수도 있죠. 잘했어요. 학원, 요즘은 학원 진짜 많이 다니는구나. 아, 요즘에 약간
먹는 거에 대해서 약간 더워서 그런지 먹는 게 좀 재미가 없어졌어. 원래 저는 맨날 마실 거, 특히 음료수 같은 거 마시는 거 찾아 마시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뭘 마시고 싶지가 않아요. 어째서? 유일하게 먹고 싶었던 게 초록 매실이었어. 냉장고에 지금 초록 매실 있어. 오늘 방송을 때 따라오려고 했는데 까먹고 있다가 스탠바이 큐 하고 나서 8시 1분 남기고 헉! 나 음료수 안 가져왔다 해가지고 대충 그냥 이거 뭐지? 탄산수 가져왔어요. 날씨 때문에 식욕이 줄긴 했어. 날씨 때문인가? 입맛이 덜어졌다. 입맛이 덜어진 게 뭐죠? 월요일에 학원 가야 하는데 숙제 다 안 했어. 월요일 숙제는 일요일에 하는 거죠. 오늘까지는 놓으세요. 도님 저번에 사주 같은 거 보는 거 재미있던 것 같더라? 사주 보고 싶어요? 사주는 말고 그 별자리 운세 봐줄게. 아 입맛이 떨어졌다고. 덜어졌다를 내가 어떻게 알아들어. 사주? 내가 또 봐줄게. 자, 저 별자리 운세 궁금해 하시는 분 계신가요? 몇 분이나 계신지 한번 봅시다. 자, 별자리 운세 궁금해요. 아니야, 그거 아니고. 자, 다시. 손. 저 별자리 운세, 별자리 충은 알고 싶어요, 손. 됐습니다.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빰빰빰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뿅. 악잉디의 면화. 악잉디의 면화. 무슨 자리신가요? 물병. 어서오세요. 물병 자리. 오케이. 잠깐 기다려주시고.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자리 총운이고요. 물병 자리. 오케이. 자, 한번 조사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물병자리예요. 손? 저도 물병자리입니다. 오! 물병자리 또 계신가요? 물병자리. 저 물병자리입니다. 손? 그러면은 물병자리인 친구들 남잔지 여잔지 알려주세요. 자기 남잔지 여잔지 알려주세요. 여자, 남자. 오케이, 그럼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여자. 아, 여자분까지. 좋아요. 자, 물병자리입니다. 냉철하고 냉정하며 신중한 성향을 띠는 스타일입니다. 물병자리는 1년 중에 가장 추운 때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한냉의 기후에 영향을 받았대요. 그래서 성격도 약간 얼음장 같고 추리력, 비판력, 판단력이 예민한 편이래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날카롭고 추리력 좋고 비판력과 판단력이 좋은가요? 자, 그리고 소극적이고 편협하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겠지만 좀 소극적일 수도 있대요. 하지만 남의 단점이나 장점을 예리하게 판단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한대요. 오, 그런가요? 사무적이고 임기응변에 뛰어나며 본인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은 끝까지 믿는 의리도 있는 친구들이래요. 하지만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거나 상대방이 본인에게 해를 입힐 경우에는 눈에 눈은 이에 눈이 식의 보복이나 복수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때요? 맞아요? 본인도 그런가요? 뭐. 의리판가요? 아니 계속 이러기만 해. 대충 좋은 말만 주워 듣고 있어요. 아, 그랬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자, 우리 물병자리 친구들에게 좋은 직업으로는 평론가, 교육가, 철학자, 사무직, 군인, 법관, 경찰 등이 어울린다고 하네요. 멋있다, 그치? 또 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자, 남자 다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물병자리 여자분들. 자신이 반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미인, 커리어 우먼이어야지만 사랑에 빠지는 스타일이래요. 아, 죄송합니다. 남자분 거네요.
죄송합니다. 치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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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자신이 반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미인이거나 커리어 우먼이어야지만 사랑에 빠지는 스타일이래요. 그리고 외모를 아주 많이 보는 편이어가지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성만 보면 금방 쉽게 빠질 수 있는 단점이 있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여성을 찾아 방황하는 바람둥이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금사빠의 바람둥이래요. 이야. 이야. 자, 물병다리 남성분들은요, 질투심도 매우 강하고 소유욕도 강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여러 아름다운 여성들을 거느리기를 원하지만 상대방은 자신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엄청나게 이기적인 마음이 강한 편이라고 하네요. 키키키키. 에휴. 맞나요? 우리 물병다리 남자분? 따라서 상대 여성분이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결혼 생활 또한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본인의 마음을 쉽게 상대에게서 드러내는 편이 아니라서 상대 여성은 당신의 이런 점을 잘 알지 못할 겁니다. 라고 합니다. 본인의 마음을 잘 알리고 이해를 받는 친구를 잘 만나야겠네요. 사주 겁나 안 좋네. 이건 별자리야, 사주 아니야. 자, 이번에는 물병자리 여성 친구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병자리의 여성은 남성과는 달리 이성에게 매우 관대하며 이해를 잘해주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에 쉽게 빠지는 편이 아니라서 한번 사랑하게 된 사람에게 대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리를 보이곤 한대요. 여자친구들은 끝까지 의리파네요. 또한 사랑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인 마인드가 강해서 남편이나 연인에게 완전한 인격,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지도 않고 삶의 즐거움이나 가치를 찾으면서 사랑은 인생의 사이드 메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대요. 아, 도희님 내 맘 알지? 아, 제가 사이드 메뉴다? 아, 갑자기 이 타이밍에 이런 채팅이라 하면 제가 사이드 메뉴 같은 존재다? 아, 좋네요. 사이드 메뉴. 자, 물병자리 남성과 마찬가지로 질투심이나 소유욕이 있지만 절대 드러내지 않는데요. 스스로 속에서 알아서 마음을 해결하는 편이래요. 이해심이나 배려심이 많아서 주변과의 다양한 관계,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판단하는 편입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조숙해서 성에 일찍 눈을 뜨는 편이래요. 맞나요? 맞나요? 하지만 수동적인 성향이 강해서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네요. 뭔 자리가? 좀. 좀. 이상하네? 이상하네? 이제 여기서 이상하네 아닌데 해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데요. 이렇게 붕시당하겠죠? 그치만 알 건 다 아는 나이. 그쵸 그쵸. 유교결에게 매우 당황스럽네요. 아무튼 그런 성향 때문에 남자들은 매우 당신을 청순하고 쑥맥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걸 잘 응용해가지고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간다고 합니다. 자, 우리 물병자리 친구들은요, 쌍둥이자리, 사자자리, 천칭자리의 사람을 만나면 좋고요, 같은 물병자끼리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재밌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채로 좋아요 눌러주고 가시고요. 트위치는 좋아요가 없나. 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원하시는 분들 손? 저도 보고 싶어요, 손. 염소자리는 지난주 토요일에 아마 봤을 거예요. 염소자리는 지난주 토요일 다시 보기 하시고요. 또 보고 싶어요. 또 봐도 똑같아요. 이거는 전체 총운이기 때문에 또 본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자, 이제 없다면 마감할게요. 자, 뽑겠습니다. 아긴 물량님 보지 않았어? 저번 주에? 아닌가? 엥. 엥. 아닌가요? 무슨 자리신가요? 염소자리 봐죠. 아, 염소자리 저번에 봤잖아! 맞잖아! 저번 주에 내 때문에
오늘 염소자리 했잖아. 하죠. 뭘 다시 봐. 똑같다니까. 빡치게 할래? 가. 아 그때 없었어요. 자 염소자리는 저번주 그 라디오에선가 했거든요. 제가 염소자리라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주 거 다시 보기 하시고요. 아시겠죠? 다른 친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기 꿈녀박스 다시 보기 있었는데 왜? 악잉예담. 악잉예담님 어떤 자리이신가요? 악잉예담님? 아킹 꿀잡님 좋아요. 처녀자리요. 오랜만이네요. 처녀자리요. 처녀자리도 저번에 봤어요. 다시 보게 해주세요. 처녀자리도 저번주에 봤습니다. 자 다음 친구. 다시 보기 보락하더니 아킹도 안 봤죠? 아킹 자몽님도 저번에 봤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뭐예요 너? 뭐예요? 너 봤지? 저번주에 봤지 너? 처녀자리요 히히. 이거 봐. 야 다시 해. 저번주에 안 봤던 친구들. 우리 저번주에 뭐 봤었죠? 저번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염소자리, 처녀자리, 물고기자리 이렇게 세 가지 봤던 것 같은데? 그치? 아, 물병자리 오늘 봤구나. 염소자리, 물고기자리, 처녀자리 이렇게 세 개 보고 오늘 물병자리 봤던 것 같아요. 그쵸? 자 지금 별자리 총은 봐드리고 있습니다. 본인 저번에 이거 봤던 거에 포함이 안 되고 자기도 보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손? 쌍둥이 봤나? 그랬나? 쌍둥이 봤나? 어디 보자. 쌍둥이 봤나 보자. 오. 쌍둥이. 그런 것 같아. 쌍둥이도 본 것 같다. 자, 마감하겠습니다. 안 봤던 친구들만 알려주세요. TM아깅 웬디. TM아깅 웬디님. 어떤 무슨 별자리인가요? 반응이 웃겨? TM아깅 웬디님. 웬디? 웬디님. 나오세요. 당신 매니저잖아. 어디 안 갔잖아. 나와 이 자식아. 듣고 있는 거 다 알아. 개빡치네 진짜. 본인 뽑혔다고 잠수 타는 거야. 뭐야. 나와. 야 매니저 나오라고. TM 아기 웬디 뭘 계속해줘. 매니저 일하다가 할 거 하러 가면 다시 보기로 들을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DM 아기 웬디님 올 때까지 한번 공개 처형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DM 아기 웬디님을 불러보자. 다 같이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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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 나 매니저님 올 때까지 방송 진행 안 해. 야 짝 뭘 짝짝거리고 있어. 마요네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직 안 늦었어요. 괜찮나요? 환영합니다. 자 우리 웬디님 별자리 알게 해보세요. 별자리 뭐예요? 네. 아빠, 사수요. 사수 자리 좋습니다. 사수 자리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다른 친구들 중에서 나도 사수 자리예요 하시는 분들 남잔지 여잔지 알려주시면 아니, 제가 봐드릴게요. 아니 저 근데 잠 못 자고. 아 그러면 왜 보고 싶은 사람 손 들으라는데 채팅을 치셨어요. 개킹 받네요 진짜. 지금 어? 몇 분을 뺏겼어 지금. 어?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후? 했어요? 들어가시고요. 다음 친구에게 가겠습니다. 개킹 봤네요. 진짜 그스급에. 아깅 33이. 아깅 33이님 무슨 자리십니까? 지읍. 어디 됐어요? 와. 무슨 자리세요?
전갈자리요. 전갈자리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갈자리예요. 손. 저도 전갈자리요. 손. 발. 손. 오케이 좋습니다. 여자분인가요? 남자분인가요? 전갈자리이신 분들만 대답해보세요. 남자요. 남자예요. 오케이. 남자분만 봐드리면 될까요? 여자 전갈 없으시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갈자리 태생은 지혜와 지략을 모두 갖추고 있는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분석하길 좋아하고 논리적인 것을 추구하며 쉽게 자신의 본심이나 생각 등을 남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전갈자 태생의 남자의 생각을 쉽게 읽을 수도 없을 뿐더러 당최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잘 모를 겁니다. 전갈자리의 시기는 겨울을 준비하는 어라? 초겨울 혹은 늦가을로서 기존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탈피하는 과정에 놓인 계절의 영향을 받아 개방을 피하고 비밀 지키기를 좋아하며 뒷전에 몸을 숨기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숨기고 모습도 감추고 비밀을 좋아한대요. 말수가 적고 소극적인 성향이 강하며 남을 배신하지는 않으나 배신당한 것은 죽을 때까지 기억한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배신은 안 하는데 배신을 당한대. 근데 그걸 죽을 때까지 기억한대. 자, 이런 비밀스러운 성격... 딱 너예요. 비밀스러운 성격 탓에 실수하는 일이 별로 없으며 어딜 가나 높은 능력과 신중함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래요. 완벽에 가까운 처세술을 보이며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라고 자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심성이 지나쳐서 좋은 기회를 놓치는 수가 많으며 발전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기 만성형이래요. 그래가지고 젊을 때는 조금 놀다가 늙어서 조금 마흔 넘어서부터 죽을 때까지 바쁘대요. 이런 친구들은 건축과 수학과 컴퓨터 공학과 그리고 연구가 발명가 등의 직업이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이니까 남자 것만 봐드리자면 상대 여성이 자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수학 못하는 디귿 못해요. 아름다운 여성을 발견하였을 경우 마음속으로는 그녀에 대한 애정이 발동했다 하더라도 절대 먼저 다가가지 않고요.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손해가 간다고 생각하면 바로 마음을 접어버린대요. 하지만 연애를 한번 시작하면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스타일이고 대신 상처를 입기 쉽다고 합니다. 어때요? 맞는 것 같나요? 괜찮나요? 스음 난데 뭘 뭘 나야. 아이 정말 난 이거 읽을수록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들을 나이가 될까 웃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허하참나 허하참나. 우리 친구 내가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13살이라고 내가 트위치 방송 처음 해가지고 존캡스 처음 시작할 때 오셔가지고 13살이라고 하셨던 친구 유튜브에서 넘어온 친구잖아요. 어머나, 저 아직도. 기억 잘하거든요. 기억력 쩔지. 내가 편집증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억을 다 잘하거든. 기억력이 쩐다고 했어 사주에서도. 하지만 편집증이 있어서 원하는 대로만 기억한다고 했거든. 자, 아무튼 아깅 삼삼이님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들어가세요. 저런 것만이라니 다 기억 잘하는데 내가 원하는 형태로 기억을 할 뿐이죠. 이런 거 보면 재밌어? 여러분들하고 실제로 다 맞는 것 같아요? 전설의 편집증. 아, 저는 지금 요즘 머릿속에 지금 편집도 해야 되는데 입원할 거 생각하느라고 솔직히 좀 마음이 붕 떠 있어요. 그래서 편집에 집중이 좀 잘 안 돼. MBTI는 잘 맞아? MBTI가 뭔가 그 항목 같은 게 문제 그거 많이 바뀌었대요. 누가 그러던데? MBTI의 그 출제 문제 같은 게 싹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바뀐 사람들도 있고 그렇대. 해봤어? 해봤는데 바뀐 사람. 한번 다시 해볼까?
난 지금 이 직업 안 할 거야. 싹 다 바뀌었다는데? 저도 바뀌었어요. 어? 진짜 뭐에서 뭘로 바뀌었어? 새로 바뀌어서 해봤는데 확 바뀌었어? 진짜? 똑같아요? 다시 해도 똑같아? 아 그래? 뭐에서 뭘로 바뀌었어 여러분? 너무 궁금하다. 뭐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인프피가 좋아? 좀 어려운 질문들 풀어줬으려나? 그거보단 약간 너무 중복돼서 반복되는 질문들 없앴지 않았을까? 귀찮아서 안 했어? 나는 똑같아. 기억 안 나? 원래는 이었는데 아이 됐어? 그랬어? 신기하네. 우리도 나중에 한번 다시 해볼까? 내가 MFP가 아닐 수도 있잖아. 솔직히 지금 하면은 되게 약간 다른 거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좋아? 한번 나온 성격이 마음에 들어서 다시 하기 무서워? 맞아. 약간 이미 나는 MFP여가지고 MFP에 대한 모든 결과에 공감을 하고 MFP 그 짤 같은 거 다 찾아보고 했는데 갑자기 또 MFP가 아니래.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지? 다시 해도 결과 안 믿을 듯. 오, 인티비였는데 인티지 됐어? 엔티지 됐어? 오, 완전 많이 바뀌었네? 두 개나 바뀌었네? 신기하다. 근데 어때요? 원래 것보다 다음 게 더 맞는 것 같아? 결과가? 나는 내가 MFP인 게 MFP 말고는 할 게 없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뭔가 MFP가 그렇게 마음에 쏙 들지는 않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내가 MFP가 아니면 다른 거 할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MFP 말고 뭔가 또 새롭고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 MFP였는데 INFP나 ITFP가 됐어요? 신기하다. 특이하네. 많이 바뀌었네. 뭔가 왜 마음에 안 드냐면 MFP인데 너무 흔한 것 같아서.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MFP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들어. 나 혼자 특별한 MFP였으면 좋겠어. 그거 은근히 없던 기억도 짠해서 공감하던데.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돼. 그런 특별한 성격은 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주변에서 쉽게 보일 수 있고 막 전 세계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 그런 MFP, MBTI 있잖아. 그런 거? 뭔지는 몰라. MFP 딱 펼쳐놓고 나는 이게 마음에 들어 이러고 고르지는 않죠. 뭐 그런 생각 안 해봤어? 근데 그 MBTI 뜻 아니까 난 MFP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 아 MFP 나왔을 때? 근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검사를 두 번이나 해봤는데 그 항목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조금 그걸 이해를 못하다 보면은 결과가 너무 많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 너무 어려워서 말을 이해 못하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NTJ가 우리나라 1%로 가장 낮아요? 오, 그럼 그걸 해볼까? NTJ는 어떤 성격이에요? 근데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눈치로 때려 맞춰서 어떤 MBTI가 갖고 싶다? 그 MBTI로 목표를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유튜브 검색하면 나올걸. 아 내가 지금 검색을 못하잖아. ENTJ가 아니라 ENFJ야? 그래서 그게 무슨 성격인데요? 어떤 성격인데? 어디 나랑 비슷한가 한번 보자. 뭘로? 남해. 열정 만수로? 도님 성격에 계획을 두 그루 넣은 거? 아 그럼 안 된다. 아 그렇구나. 타고난 리더. 아 그럼 안 돼 안 돼. 안 된다. MBTI는 내가 원한대로 결정할 수 없는 걸로.
MPP가 나는 맞는 것 같긴 해요. 누가 봐도. 도님은 언제나 아킹이들의 리더야. 라고 아킹이가 말했습니다. 6월 꿈클립에서 신이 나를 만들 때 떠올라? 네, 그런 걸 떠올리고 그래. 조그만 게. 뭘 알고 떠들어. 조용히 하세요. 뭘 구체적으로 꺼내고 난리야. 실산적 다 넣기. 우리 그거 하러 갈까? 오늘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좋아? 뭐 하러 갈까? 아니 아니 심리 테스트. 심리 테스트 사이트 막 모아준 친구 있었거든요? 짜잔. 뭐든 다 좋아? 심심했구나 너네. 심심할 땐 봉봉.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색깔 찾기. 야 이런 거 나 완전 잘할 수 있어. 오 나는 완전 디자인 전공이기 때문에 완전 잘할 수 있죠. 아니 광고까지 같이 켜지는 거 말이 돼? 빡치네. 네 하겠습니다. 자 꼬꼬꼬. 야 계십네요. 여러분도 같이 해보세요. 이제 조금씩 어려워진다. 허, 여기? 오 뭐야 10단계를 통과하셨습니다. 이런 게임에 소질이 있으시군요. 이 끝이야? 아 아직 있네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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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파란색이 좀 약한가 보다. 요거? 모르겠지 너네. 계시오? 아 그래? 에이 어떡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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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단계를 통과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다니 정말 똑똑한 분이시군요. 야 똑똑한 거랑 뭔 상관이야? 눈이 좋은 거랑? 잘 모르겠어? 돈님 느려? 참나? 개빨렸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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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빨리 찾아보시지? 쿠크루핑크. 요거? 어?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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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단계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단계도 지금처럼 쉽게 클리어한다면 정말 놀랄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잘하지. 자 다음 단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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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 많다. 어디 보자. 뭔지 모르겠다. 여기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요거? 끝까지 포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요거?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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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거 너무 할만하잖아. 에이 저는 미대생 감각이래요. 74점. 상위 58%밖에 안 된다고? 야, 한 번 더 해. 개빡쳐. 난 파란색 겨울이 약한가 봐. 파란색 겨울 잘 모르겠어. 괜히 자존심 부려. 언니, 나 오늘 늦게 왔는데 사연했어. 했어. 너무 늦었어요. 환영합니다. 이거. 이거? 이?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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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번에는 50단계 클리어합니다. 58% 절대 안 되지. 노란색이 너무 어렵지 않아? 그 사람마다 좀 잘 보이는 색깔이 있대. 나는 파란색이 잘 안 보이네. 이거? 초록색이 잘 보여 나는. 입 다물고 하니까 또 개잘하죠. 파란색 어려워. 요거? 오케이. 30단계 통과했습니다. 뭘 도박이에요. 그리고 또 모니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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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초록색 너무 어렵다.
요거. 이거 어떻게 맞춰? 침착해, 킹덕이. 침착해. 찾을 수 있어. 침착해. 오, 모르겠다. 이거 너무 할만하잖아? 성장에 한계는 없다. 아까랑 똑같아. 없는데 그냥? 그치? 없지? 막 친다. 안 해, 안 해. 다른 거 하자. 연애 성향 분석 팩트 폭격기. 자니? 자는구나. 잘 자. 지지지. 아, 이거 봤댔던 것 같아, 잖아요. 그치? 릴레이 8문 8답. 내 퀴즈 만들기. 아,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거 그 친구들끼리 단톡방에서 겁나 공유하는 거잖아. 나 이거 해주라! 이러면서. 능지 테스트 저번에 했잖아. 내 이름을 영어로 바꾸면 해주세요. 어디, 어디? 내 이름을 영어로 바꿔. 이거? 내 이름을 영어로 바꿔봅니다. 김도희. 제 이름을 영어로 바꾸면? 어? 오! 우와! 어? 발음도 들려줘. 발음도 들려줘. 이 폭스가 그 폭스인가요? 이게 뭐야? 듣고 싶은데? 듣고 싶은데? 캐리스 팍스. 캐리스 팍스. 그니까 왜 X가 두 개야? 난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 이게 무슨 이름인 거예요? 폭스보다 더 폭스야? 캐리스 팍스. 이게 뭐야? 김도희를 해볼까? 김도희. 어쨌든 짱센 여우라는 거지. 이건 또 뭐야? 카리스 폭스라고 번역이 나왔어? 코레일리에. 그냥 제멋대로네. 그니까. 강도이 또 해볼까 또? 강도이. 이런 게 초월 번역? 이건 또 뭐야? 사계 루도는 뭐야? 세이지 루도? 저는 그냥 폭스 할게요. 폭스. 폭스. 일본 이름 같아? 카리스 폭스 할게요. 카리스 폭스. 또 뭘 할까요? 뭐 하면 재밌을까? 건물주? 건물주가 궁금해? 오케이. 김도희로 가겠습니다. 당신이 소유할 건물에 투자죠. 어! 저 LCT 더샵 랜드마크 타워 1조 2,094억 원짜리 제가 갖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갈 거예요. 여기다 제가 아깅이 타워 만들어 드릴게요. 꿈녀 타워 만들어 드릴게요. LCT 더샵 랜드마크 타워? 너무 촌스럽잖아. 꿈녀 타워 만들어 드릴게요. 도님 유튜브는 취미야? 직업이지. 제가 항상 챙겨보겠습니다. 충성 더 열심히 할게요. 여기 할머니 고향인데. 서울 스퀘어예요? 아까 뭐 하라고? 내 전생? 전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전생이 없어요, 근데. 전 전생체 마무리해봐도 전생이 없어요. 제 이름, 김도희, 꼬, 오. 저는 염소자리고요. 전생. 최근에 기억 남는 최근 꿈을 생각하며. 저는 최근에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꿈은 되게 많이 꿨거든요, 아픈 동안. 기억이 안 나요.
김도희님의 전생은 문예 창작이 뛰어나 친구들의 러브레터를 대신 써줬던 천재 작가. 특징. 모든 잘못은 엄청력, 핍력으로 무마 가능함. 엄청력, 핍력. 엄청력, 필력으로 무마 가능함. 여러분 뭐 나왔어? 똘똘한 첫째 남자아들 나왔어? 성품 좋은 부인 나왔어요. 말이 앙뚜안한테 총애를 받던 페인터 나왔어요. 고귀한 남자. 똘똘한 첫째 남자아들이 제일 웃기다. 그럼 여자아들도 있어? 천재라니까 마음에 듭니다. 엄청력이 있다는 것도 마음에 들고요. 심리적 성별 테스트 해봐요. 그거 어딨어요? 심리적 성별 테스트? 어딨어? 심리적 성별 테스트 없는데? 여기다 치면 나오나? 검색창이 없는데? 카페에 링크 보낼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하나 더 하고 있자. 또 뭐 할까요? 재밌는 거? 전생이 임진왜란 당시 병사들에게 주먹밥을 배달한 조선 최초 라이더. 와, 진짜 시대를 얼마나 앞서가길래 거기서 배달을 해요. 대박이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재밌는 거 뭐 없을까? 고기 덕후 테스트? 고기 광고지 않을까? 고기 덕후 테스트! 이 고기 부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거는 그거죠. 그거지. 그 소고기 그거지. 그 있잖아. 기억이 안 나. 쫄깃하고 아삭한 특유의 식감이 있지. 항정살 맞아, 항정살. 고기 표면을 노릇노릇하게 만들어 맛을 극대화하는 화학 반응은? 마이야르지. 이 고기의 부위 이름은? 항정살 소고기 아니에요? 항정살 소고기 아니야? 마이야르 아니야? 이 고기의 부위의 이름, 요거는 그거지. 갈비살이지. 항정살 아니에요? 아, 그래? 미안한데 나 닭고기밖에 몰라. 삼겹살, 오겹살밖에 몰라. 항정살은 비계가 많아. 아까 비계밖에 없지 않았어? 나 오늘 삼겹살 먹고 왔는데. 아는 것만 해. 이거 갈매기살. 고기를 저온에 물로 오랜 시간 익히는 조리 방법? 수비드. 돼지고기가 아닌 것은? 아, 이게 항정살이네. 항정살. 채 끝에 위치를 고른다면? 채 끝살이 어디지? 나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미안한데 저 하나도 모르겠어요. 채 끝이니까 2번 아닐까? 항정살 돼지야, 도님. 아, 내가 무슨... 어? 내가 무슨 정육점에서 일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 주는 대로 먹는 거지. 항정살 시켜서 주는 거 그냥 먹으면 항정살인 거지. 고기 내에 있는 지방의 시각적인 패턴을 마블링 이런 건 안다. 고기의 모양이 도끼와 닮았다고 하여 이름이 붙은 아래 고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도끼. 도끼잖아. 설명에 다 답이 있다고. 도끼니까 맛있다. 맛있다? 맛있겠다. 이거는 리바이 부위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상상 속에서 먹고 왔나? 너무 과몰입했어 지금. 스테이크에 곁들이기 위해 버터에 가진 향신료를 버무려 만든 것은? 그거 가염 버터지. 감성 버터는 아닐 거 아니야. 돼지 삼겹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베이컨의 주재료이다. 오겹살과 삼겹살은 통일한 것이다. 비계와 세겹으로 붙여보이기 때문에 삼겹살이라 부른다.
얼린 상태로 얇게 자르면 대패 삼겹살이 된다. 오겹살이랑 삼겹살이랑 똑같아요. 근데 오겹살에서 비계 껍데기를 자르면은 삼겹살인 거지. 그래서 나는 오겹살 되게 싫어하고 삼겹살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불판 달구는 중.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아. 맞잖아, 나잖아. 고기 당연히 좋아하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군말 없이 식사 잘하는 스타일 아니지. 고기 당연히 좋아하고 무조건 먹어야 되지만 주는 대로 주는 고기 먹는 스타일. 그러니까 고기면 다 괜찮은 스타일. 없으면 군말대로 식사하진 않아요. 고기는 있어야지. 어. 고기 없인 살아도 탄수화물 없이는 못 사는 이유요. 허! 어떻게 알았지? 해외에 나가면 따끈한 쌀밥이나 얼큰한 라면이 당겨서 잠 못 이루는 편. 탄수화물은 안 먹으면 괜히 아쉬워. 맞아요. 나 고기는 없어도 되는데 탄수화물 없으면 못 살아. 고기는 역시 쌀밥이랑 잘 어울리는 양념갈비류를 좋아함. 고기 굽는 스킬은 영의 수렴에서 다 태워먹고 친구가 대신 구워주곤함. 양념갈비를 좋아하진 않아요. 소금 찍어 먹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고기 맨날 태워먹고 친구가 대신 구워주는 건 맞아요. 솔직히 잘 구우면 개잘 굽는데 귀찮아서 일부러 태워먹어. 소금도 양념이지. 그래? 하지만 소금에 찍어도 밥이랑 엄청 잘 어울린다고? 음식에 대해 크게 호불호가 없는 편.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면 항상 아무거나. 의견이 없냐고 물어보지만 진짜 레알 아무거나 다 괜찮아. 그 정도는 아닌데. 아니 고기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없다고 아무거나 다 맛있게 잘 먹는 건 아닌데. 저 무조건 밖에 나가면 초밥만 먹는데. 초밥 먹고 싶다. 다 좋다고 해놓고 막상 차려놓으면 은근 편식하는 스타일. 기본적으로 유명한 밥경찰은 죄다 기피함. 가지랑 연근이 왜 밥경찰. 가지랑 연근 절대 안 먹죠. 티는 안 내지만 젓가락 방향은 솔직함. 안심, 담백한 당신. 아, 저도 기름진 거 좋아해요.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아. 아니, 하나도 안 맞아. 완전 안 맞아. 왜? 어? 똑똑하면 맛있는 거 잘 먹어? 어? 여행 취향 테스트? 어딨어? 여기? 여행 어딨어? 여행 메뉴 있었어? 아 이거? 이렇게 심리 적성별 올렸어요. 오케이 이거 하고 갈게요. 여행 취향 테스트.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여름휴가 떠나고 싶은 곳은? 오 너무 좋다 이거. 트렌드를 놓칠 수 없지. 무조건 인스타 앞을. 익숙한 게 최고. 좋은 기억과 추억이 있는 곳. 목적지가 있는 것보다 발길 닿는 것이 더 매력적. 저는 3번으로 갔다가 좋은 기억과 추억이 있는 곳을 갈 것 같아요. 이건 별로 안 좋아해. 막 북적북적한 거 너무 싫어해. 그래서 저는 일단 요거 발길 닿는 것이 더 매력적. 여행 갈 때 짐을 챙기는 스타일과 가장 가까운 것은? 모든 상황을 대비해서 무조건 풀캐리어. 짐은 최대한 가볍게 배낭 하나면 오케이. 지갑 핸드폰만 있으면 꼭. 저는 약간 요거 약간 도라에몽형 가방이긴 하지만 여행 가방 같지는 않아. 나름대로 최대한 가볍게 싼다고 썼는데 뚜벅이로 여행을 다니다 보면 항상 너무 무거워. 하지만 배낭 하나로 오케이. 여행 갈 때 돈 플러스 한 가지 아이템만 챙길 수 있다면? 핸드폰 없음. 핸드폰 챙겨야지. MP3 플레이어, 이어폰, 책, 사진기, 지도. 저는 무조건 사진기. 여행은 사진기가, 사진이 무조건 남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것도 너무 가져가고 싶어. 이것도 가져가고 싶다. 근데 책은 가지고 다녔다가 더러워질까봐 좀 겁나고. 그래도 사진기. 진짜 사진기만 있으면 어딜 가든 다 재밌고 특별하게 느껴지거든요. 사진기. 여행을 떠나기 전 집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은? 완벽한 여행을 위해 짐 확인. 여행 간 사이 불필요한 전력 낭비는 노.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출발지 확인 다시 하기. 오 저는 출발지 확인 다시 할 것 같아요. 몇 시 몇 분까지 어디로 가는지 일단 그거가 일단 돼야지 그 다음부터 또 착착착 진행되니까. 요거 여행지에서 주로 이동하는 이동수단은? 걷는 건 힘들어. 무조건 자동차로.
감성이 최고지. 천천히 둘러볼 수 있는 도보 자전거. 난 운전은 못하니까 대중교통으로. 이거는 솔직히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진짜 개소롭네. 야 솔직히 하고 싶은 건 무조건 자동차로 가는 거 무조건 하고 싶지. 응? 이건 저 죽어도 안 하고 싶지. 대중교통 안 하고 싶지. 근데 주로 이용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차가 없으니까 무조건 요거 아니면 요거잖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만약에 제가 차가 있다? 무조건 자동차.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일회용품은? 설거지가 세상에서 가장 귀찮으니까 전부 일회용품으로 산다. 플라스틱 괜히 찝찝하니까 그냥 숙소에는 식기를 사용한다. 재사용 가능한 제품은 이미 집에서 챙겨와서 구매할 필요가 없다. 저는 솔직히 전부 일회용으로 살 것 같아요. 평소에는 환경 생각한다고 다 뜯어서 버리고 하는데 솔직히 여행 갈 때만큼은 설거지하러 여행 가는 거 아니잖아. 난 여행 가서 요리해 먹는 것도 솔직히 이해 못해요. 누가 해준다면야 뭐 맛있게 먹겠지만 솔직히 여행 가는 거 즐겁게 쉬려고 가는 건데 맛있는 거 완성된 거 배달시키거나 사 먹어야지. 근데 거기서 사 먹고 설거지를 한다? 내가 하는 것도 싫지만 내 친구가 하는 것도 싫을 것 같아. 나는 무조건 일회용품. 저 환경오염 여우 저거 동적을 죽여. 내가 누굴 죽였다고. 여행에서 소비 패턴은? 여행은 플렉스. 어차피 놀러온 거니까 펑펑 쓴다. 영수증 주세요. 아끼진 않지만 정해진 예산에 맞춰서 쓴다. 와 이 가격이면 최대한 아껴가며 최적의 가성비를 찾는다. 전 솔직히 여행 가면 여행 가기 전에 예산은 조금 마련을 하려고 하긴 했는데 약간 제가 수적 계산 능력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미친 듯이 여유롭게 예산을 잡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짜 실컷 놀고 20만원이면 될 것 같은 것도 혹시 모르잖아. 내가 여행을 갔는데 만약에 정말 정말 특별히 갖고 싶은 게 생기거나 막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돈을 쓸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서 200만원 들고 200만원 담겨있는 통장을 꼭 가져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결국에는 놀다 보면은 그냥 꼭 사고 싶은 거 그냥 사요. 왜냐면 여행 왔잖아. 나는 놀러 온 거잖아. 즐기러 온 거잖아.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200만 원을 다 못 쓰더라도 일단 챙기기는 다 챙겨가요.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난 타지에 왔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진짜 그렇게 준비를 해가요. 그래서 저는 플렉스. 그렇다고 막 펑펑 쓰고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관광지로 이동 중 차가 끊겨서 이동이 불가능하다면? 택시를 불러서 편안히 간다. 오히려 좋아. 걸어서 간다. 여행의 묘미 히치하이킹을 한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먹기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생일날이었어. 생일날 여행을 그 생일에 맞춰서 가가지고 생일날 무슨 축제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그때가 아마 그거였을 거야. 그 빙하 낚시, 얼음 낚시를 했을 때였는데 뚜벅이로 여행을 가가지고 아무것도 준비한 것도 없고 거기서 진짜 꼭 필요한 것만 싹 사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낚시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마 방송에서 썰을 한번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해도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야. 근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진짜 미끼를 던지는 대로 쑥쑥 올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8마리, 9마리, 10마리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저 아저씨 대박이다 이러면서 옆에서 뭐 하나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친구랑 같이 그 아저씨 뭐 낚을 때마다 우와 진짜 엄청 크다 대박이다 이러면서 막 리액션 해줬거든. 근데 그 아저씨가 리액션 하는 거 너무 즐기면서 우리를 안 주는 거야. 왜냐면은 나는 기대를 했던 게 그 하나씩 낚을 때마다 자기 그 아이스박스에다가 큰 순서대로 넣어놓고 조금이라도 작은 애들은 바로 빼가지고 어차피 이게 끝나고 집에 갈 때 1인당 최대 3마리인가 4마리밖에 못 가져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쓸데없이 모을 필요가 없었어. 막 그냥 막 아이스통에 담으면서 좀 작은 게 올 때마다 더 큰 걸 남겨놓고 작은 거를 주변에 있는 애기들이나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 하나씩 이렇게 뿌리는 거야. 진짜 그 아저씨가 그 얼음 낚시터에 완전 대빵이었어. 완전 멋있었어. 그래가지고 막 같이 구경하던 애기들한테 물고기 한 마리씩 던져주고 막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한 마리씩 다 던져주고 이러는데 우리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리액션 했는데 우리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알면서 한 마리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마음속으로 아 주겠지 기다리면 주겠지 하면서 계속 기다렸거든. 근데
다 끝나고 이제 그때 5시인가 되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이제 철수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축제가. 그래가지고 아 이제 끝났구나 이러면서 아쉽게 이렇게 씁쓸하게 이렇게 정리하면서 미적미적 이렇게 설마 끝까지 안 되겠어? 이러면서 미적미적 정리를 했더니 아저씨가 그 친구하고 저한테 두 마리씩 착착착착 주면서 자 가져가세요 이러면서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친구하고 아 그치 아저씨가 안 줄 리가 없지 여태 기다리고 리액션 했는데 아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이러면서 두 마리씩 다른 사람들은 조그만 거 겨우 한 마리씩 막 집어갔는데 우리는 양손에 이따만한 거 두 마리씩 들고 막 신나게 갔어요. 그 가가지고 그 가면은 아, 그 축제 얼음 낚시는 이제 위험하니까 일찍 끝나거든. 거기는 막 진짜 약간 외진되어가지고 5시만 되면 해가 진단 말이야. 겨울이었고. 그래가지고 다 깜깜해지고 그러는데 낚시는 다 종료가 됐는데 그 근처에 약간 포장마차식으로 해가지고 한 곳에서는 식당을 하고 한 곳에서는 손질을 해주고 이런 데가 있어요. 또 축제마다 이런 낚시하는 거 직접 먹을 수 있는 데 가면. 그래가지고 각자 한 마리는 회를 만들고 한 마리는 구워가지고 가져가서 먹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 돈을 내고 손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제 그거를 진짜 그 얼음 낚시하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가지고 얼마나 추웠겠어. 진짜 달달 떨면서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구운 거는 지금 먹고 했던 거는 나중에 먹자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앉아서 먹을 데가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축제장에서 먹고 싶진 않고 조금 한적한 데 가가지고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 근처에 있던 그 기차역, 우리가 어차피 가야 될 기차역 거기였거든요. 그래서 기차역까지를 가야 되는데 원래 올 때는 그냥 버스 타고 왔었거든요. 기차역부터 그 행사장까지. 근데 갈 때 분명히 버스가 온다고 해가지고 막 네이버 지도 앱, 네이버 버스 앱 이런 거 키면서 기다리는데 온다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버스가 조금만 있으면 오겠지 조금만 있으면 오겠지 했는데 1시간 넘게 거의 한 2시간을 기다렸는데도 버스가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걸어가야겠다 하면서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택시도 안 잡혀. 너무 외진 곳이어서. 그래가지고 그때 1시간 넘게 버스 기다리고 1시간 한 40분 정도 걸어가고 걸어갈 때 다 도착할 때쯤 택시가 이제 신호가 와가지고 아, 필요 없어! 이러면서 기차역까지 갔더니 그 뜨끈뜨끈하게 구웠던 그 숭어가 다 짜게 식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가운데 먹으면서 야 그래도 맛있다 기차역에서 그렇게 되게 비굴하게 먹고 진짜 깜깜해졌어. 주변이 완전 새까만색이 될 때까지 걸어다녔어요. 진짜 다리 터지는 줄 알았어. 진짜 그러면서 전 알았죠. 이게 여행 갔을 때는 택시를 부른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히치하이킹은 더더욱 이걸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이거 해본 적 성공한 적 있어요 여러분? 히치하이킹? 이거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일이야? 난 솔직히 모르겠거든? 시도해본 적도 없지만 저는 솔직히 무조건 택시를 불러서 편하게 가겠죠. 차가 끊길 정도인데 차를 타야 되는 거리라고 한다면 무조건 된다 해도 안 할 듯. 누군지 어떻게 그래 서로 무서운 거라고. 저는 택시를 불러서 편하게 간다. 어릴 때 짱구 아빠 따라한 적 있어요? 귀엽다 귀엽다. 여행 중 호텔에서 묵는다면 나는? 어메니티 리필이나 이불 교체는 덜 하려고 노력한다. 수시로 객실 정리를 요청하는 편이다. 아, 그러니까 약간 리필이나 이불 교체를 저는 덜 하려고 하는데 수건 같은 거는 계속 추가해요. 수건은 필요하던데. 요청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호텔에서 아예 막 진짜 장기 숙박하는 사람들은 그냥 외출할 때마다 정리해주세요 하고 나가면은 알아서 정리해주고 그 원래 말 안 해도 정리해줘요. 호텔에서 오래 몇 박 며칠 오래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은 그냥 매일매일 나갈 때마다 정리해줘. 그래가지고 호텔 가면 그거 있어요. 문고리에다가 이렇게 거는 것 중에 정리할 필요 없다고 이렇게 메모해놓는 그런 문패 같은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갈 때 그거 걸어놓고 나가면은 정리 안 해줘. 그냥 안 건드려. 오히려 조금 불안하고 정리하면서 뭔가 없어질까봐 불안하고 그러면 그거 걸고 가면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그런 수건 같은 거 막 이불 같은 거 솔직히 상관없거든? 내가 썼던 거니까. 근데 수건 같은 거는 솔직히 하루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추가를 할 수밖에 없던데요. 아무튼 저는 근데 덜 하려고 노력하는 편. 나는 내가 3박 4일을 지내도 내가 처음부터 지냈던 그대로 그냥 내 집이었으면 좋겠어. 아무도 안 들었으면 좋겠어. 저는 덜 하려고 노력하는 편.
여행지에 딱 한 가지 고민거리를 덜어내고 돌아올 수 있다면? 우와, 이게 뭘까요? 인간관계, 진로, 건강, 금전, 연애. 아, 이걸 덜어낸다고 그 원인이 사라지는 거야? 원인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뭐 하고 싶은 거 많은데 그냥 고민만 덜어내고 현실은 똑같다면은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닌가? 완전 고민거리를 덜어내고 올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여행지는 보통 금전적인 생각을 안 하고 가는 거죠. 보통은 그래도 되지 않을까? 건강? 요즘엔 건강도 좀 매우 악화되긴 했는데 저는 건강. 가장 마음에 드는 공간은 아무도 없는 고요한 곳, 내 방처럼 편안한 곳, 동화 속처럼 환상적인 곳, 세상이 발 아래 보이는 높은 곳,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춤추는 곳. 저는 동화 속처럼 환상적인 곳 가고 싶어요. 저는 나에게 여행은 추억이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추억에 젖어들고 흐뭇한 미소를 짓는 기록과 정신의 소유자.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다며. 그치? 모든 순간을 사진에 담고 친구들에게 공유해준 뒤 리액션을 보고 즐기는 편. 나네! 나네! 그쵸? 전 너구리 나왔어요. 어, 여러분도 이거 나온 사람 있어요? 여행 성향 체크포인트, 에코 활동 감성. 오, 힐링 스릴도 난 필요한데? 여행지는 에코 감성. 추천 여행지, 서울 필름 로그 현상소. 에이, 이런 거 안 가고 싶은데. 재활용 자원순환 선한 여행. 저 재활용품 사간다니까요. 아니, 일회용품 사간다니까요. 뭔 소리예요. 저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정의로운 여우 아니에요. 쿠쿠로 빙봉이네. 결국 남는 것은 사진이다. 버려지는 일회용 카메라를 리사이클 카메라로 만들고 업사이클 카메라 사용 후 반납 시 무료 현상 스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름 카메라의 성지. 안 가고 싶어요. 나 카메라 있어. 핸드폰 카메라로도 충분해. 뭐야 이 공익 광고. 그니까 선한 여행력이란 국내 여행을 통해 선한 여행력을 퍼뜨릴 수 있다는 의미로 환경을 생각하는 여행. 로컬 푸드 안 하고 싶어요. 저 그런 식으로 착한 여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는 봉사활동 안 좋아해요. 심리적 설병 테스트. 설병 테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심리적 성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주 정확하대요. 오, 신기하다. 나의 진짜 성별을 알려주는 거야? 심리학에서 심리적 성별은 인간의 사고방식을 의미하며 생리학적 성별이 심리적 성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심리적 성별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0명의 남자 중 1명은 여성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신은 휴일에 어떤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남매 맞추기. 디즈니랜드에 놀러간 당신이 꼭 해야 하는 것은? 롤러코스터. 친구가 당신에게 유료 어플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이미지, 동영상, 편집 어플, 계획, 시간 관련. 이미지, 동영상. 둘 다 하기 싫어? 별로야? 다른 객관적 요인을 배제했을 때 당신이 더욱 선호하는 형식의 메시지는? 텍스트요. 아, 전화할 건지 문자 할 건지 그건가? 저는 텍스트? 3초 동안 아래 그림을 보고 당신이 남녀 화장실을 구별할 방법을 고르시오. 그림. 아래 3개 가방 중 당신이 아는 메이커는 몇 개인가요? 샤넬. 에르메스? 잘 모르겠어요. 한 개? 아래 3명의 스포츠 스타 중 당신이 이름을 아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나 이 맨 오른쪽 본 것 같은데? 이거 그 게임하는 분 아니에요? 미안한데 다 몰라요.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얼굴이 아닌 다른 부위의 셀카를 찍으려 합니다. 당신이 찍을 몸 부위는? 발보다는 손이 낫지 않나? 아, 페이커. 아! 맞아, 들어본 것 같아.
합리적인 다이어트를 위해 직접 요리하겠습니까? 귀찮다. 지금 눈을 감고 당신이 곧 졸업하는 대학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정말 느낀 감정으로 아래 질문에 대답하세요. 요즘 돈이 없어 가난한 당신은 친구로부터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하지만 졸업 전 마지막 기말고사를 눈에 앞두고 있는데 이때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아르바이트를 한다. 시험은 어떻게든 넘길 수 있다. 학업이 더 중요하다.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시험도 안 볼 것 같은데. 진지하게? 아니, 아르바이트는 시험 끝나고 하면 되는 거고 시험 공부도 그렇다고 딱히 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가족한테 도움을 요청할 것 같지도 않고요. 여기 그냥 놔두죠. 취업 시즌, 당신과 당신의 룸메이트는 면접 복장을 위해 함께 쇼핑에 나섰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깔끔한 재단과 세련된 디자인의 고가 명품, 가성비 좋고 깔끔한 조금은 올드한 스타일의 옷. 보통은 명품이 올드하고 가성비 좋고 깔끔한 보세 옷이 조금 덜 올드하지 않나? 좀 질문이 조금 별로 그렇게 막 마음에 드는 질문들은 아니네요. 잘 공감이 안 가는 질문들이네요. 저는 그래도 요 정도? 당신은 드디어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타진 서울로 혼자 올라와 생활하게 된 당신이 선호하는 거주지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원 기숙사. 당연히 회사에서 제공하는 거 가야지. 공짜일 텐데. 당신은 헬스장에 다니려고 합니다. 당신이 더욱 선호하는 곳은? 회사 근처에 위치하고 개인 트레이너가 항시 있는 헬스장. 거주지와 가깝고 24시간 운영되는 헬스장. 개인 트레이너가 있는 곳을 갈 수 있으면 훨씬 좋죠.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당신. 부모님과 자주 연락하십니까? 보통은 부모님이 먼저 전화하신다. 나는 보통 연락할 일이 있을 때 한다. 거의 내가 먼저 연락하는 편이고 거의 매일 통화한다. 카톡은 한 일주일에 한 두 번 보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정도? 누아요,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늦은 밤까지 야근하여 혼자 집에 가는 당신. 길을 가다 술 취한 남성이 당신의 뒤에서 중얼거립니다. 이때 당신이 취할 조치는? 너무 질문들이 되게 극단적인데? 저는 약간 그냥 빨리 막 갈 것 같기는 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사람이 많은 상점으로 가기에도 좀 귀찮고 그렇다고 뒤를 돌아서 누려보고 경찰에 신고할 만큼 그렇게까지 깡이지도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빨리 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항공기가 장시간 지연되어 동행하는 승객들이 항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항공사 직원들과 몸싸움까지 하기 사작합니다. 이때 당신의 처리 방식은? 나도 싸움에 침 뛰어든다. 친절하게 보상금을 요구한다. 그냥 우와 싸운다 재밌다 싸움 구경이 최고지 크크루 빙뽕 하고 구경할 것 같은데 보상금 요구도 딱히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근데 구경하다가 너무 한쪽이 너무 억울해 보이면 내가 빡쳐가지고 한마디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살짝 요 정도? 그건 안 끼어들죠. 당신의 보스가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일로 지시를 내립니다. 당신의 생각은? 보스의 신임과 호감을 얻을 최고의 기회이다. 사악한 흡혈귀 같은 인간이다. 죽었으면 좋겠다. 저는 심부름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완전 심부름한다? 내가 본 일을 안 해도 되고? 약간? 그 보스의? 약간? 보스가 아니더라도 내 후임이어도 상관없어. 그 사람과 1대1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내가 해줄게!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아, 업무 시간 밖에? 죽었으면 좋겠다. 업무 시간 밖은 킹덤이지 누가 그래 요즘. 세상에 보스가 오늘은 그 가로하고 녀의 4살배기 자식을 회사에 데려왔으며 당신이 반나절간 돌봐주길 원합니다. 당신은 그 아이와 어떻게 놀아주시겠... 이건 좋아요. 이건 좋아. 일 안 해도 되니까 딴짓 해도 되니까. 휴대폰 어플로 깔려있는 후르츠 닌자나 앵그리버드를 시켜준다. ABC 알파벳 노래나 숫자 색깔 따위를 가르친다. 아니 놀아줘야 되는데 왜 공부를 시켜? 앵그리버드 하자 같이. 야 근데 너 한 번 나 한 번이야? 너 두 번 하면 안 돼? 너 한 두 번 한다고 뗐으면은 이제 끝나는 거야. 알겠지? 너 한 번 나 한 번 하는 거야. 내가 더 잘하죠? 쿠쿠루 빙뽕?
길모퉁이에 깨끗한 옷을 입은 6살 정도 돼 보이는 어린아이가 앉아있습니다. 이 아이가 30분 넘게 같은 장소에 앉아있다면 당신의 선택은? 난 물어볼 것 같아요. 애기 너 엄마 잃어버렸어? 이러고 물어볼 것 같아요. 30분 넘게 같이 앉아있어요. 관찰 기간 후 당신의 보스는 당신의 월급을 인상시켜주기로 결정했으며 적지 않은 보너스도 함께 안겨주었습니다. 당신은 이 보너스를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나 스스로 너무 잘했고 선물해줘야지. 오, 그렇대요. 저는 남성이 43%고 여성이 56%네요. 별 차이 안 나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자가 더 많아서 다행인 건가? 그렇다고 합니다. 방송하는 내내 위에 쿠팡이 겁나 거슬리는데 저랑 비슷하네요. 아 그래요? 여기까지.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투과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나왔어? 남자 37, 여자 63 나왔어요? 남자예요. 난 남성이 더 높아? 남잔지 여잔지를 알려주고 나서 얘기를 해줘야지. 여러분 어떻게 나왔어? 같이 했었어요? 남 47, 여 52. 남 40, 여 60. 남 49, 여 51. 다들 근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한쪽에 치우쳐져 있진 않네요. 대충 비슷비슷하네요. 남 36, 여 64. 남 39, 여자 60. 1%는 어디 갔어? 야 1% 어디 갔어? 어? 1% 잃어버렸어 너의 성별. 길을 잃은 1%. 50, 50 나온 적도 있어? 신기하다. 아 0.1이랑 0.9야? 아. 개웃기네. 자 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의식의 흐름대로 팬카페 탐방도 하고 심리 테스트도 했고 그랬는데 심지어 그 별자리 운세도 보고 오랜만에 재밌었어. 아 지금까지는 재미가 없었다. 아 요즘 좀 재미가 없긴 했죠. 아 그랬다. 아 요즘 솔직히 꾸며봐서 좀 노잼이긴 했지. 나도 알지 알지. 어제 쉬었으니까 방송을 오랜만에 했고 재미있었다.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재밌는 건 별개라고. 아니야 재밌어. 방송 텐션 잘 쌓아서 온 것 같아. 아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이제 오늘 토요일이고 일요일 월요일에 저는 입원을 합니다. 입원해가지고 MRI를 포함한 네 가지 검사를 받고 건강검진도 따로 하고 건강검진을 뭘 하면서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은 걸 한대요. 무슨 B형 그 뭐시기 주사도 맞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검사를 이것저것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아침 9시인가? 아침 9시부터 병원에서 살아야 돼 이제. 그래서 뭐 별일 없으면 화요일에 무사히 퇴원을 할 것 같고 조금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수요일, 목요일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월요일에 병원 가면은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여유 생기자마자 재밌는 병원 브이로그 팬카페에 올릴 테니까 저 병원에서 입원한 동안 심심할 테니까 많이 많이 와가지고 댓글로 놀아주시고요. 메이즈러너 읽고 후기 읊어줘. 아 오케이 오케이. 다 끝났는데 남 사사 여 55 남자인데. 잘했어요. 아무튼 저는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걱정되는 것도 당연히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너무 설레고 일단 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하루를 자고 온다는 게 수련회 가는 것 같고 너무 즐거울 것 같거든요. 맛있는 게 뭐가 나올지. 외부 음식 반입 금지던데 거기 편의점 같은 데서 뭘 맛있는 걸 사 먹을지. 저는 어디 아파서 입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재밌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폰게임 뭐 해야 되지? 모베 같은 거 오랜만에 할까? 막 이러면서 좀 재밌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 입원했을 때 웹툰 하나 정주행했었어. 저는 메이즈러너 다 읽고 오도록 할게요. 이거 다 읽을 수 있을까? 하루 동안? 너무 설렌다. 하루 종일 누워서 책만 읽는 삶? 완전 성공한 삶이네. 자, 넷플 드라마 다 물어봤어? 그것도 너무 재밌겠다. 요즘 제가 그거 보고 있거든요. 요즘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는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많이는 못 봤고 4화까지인가?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 너무 귀여워. 캐릭터들이 다들 너무 귀여워. 우영우 뿐만 아니라 주변 캐릭터들 등장인물들이 다 너무 귀여워. 우트도 영트도 우 똥트도 라트도 간 어? 똥트도 어? 똥트도 끝트도 라미 귀여워. 맞아, 박은빈 배우가 영우를 너무 잘 소화해. 맞아, 너무 귀여워. 킹트도 도트도 이 너무 귀여워. 아무튼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아껴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수요일에 오게 되면은 아마 두 숲장마를 하게 되지 않을까? 얼마나 남았는지 제가 감을 못 잡겠어서 숲장마를 일단 하고, 만약 혹시 엔딩을 금방 본다면, 엔딩은 아니겠지만 업데이트 전까지 금방 본다면 다른 게임을 또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수요일에 숲장마를 좀 미뤘던 걸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때 이번 썰도 많이 풀게 될 것 같으니까 많이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매니저님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주신 아깅이들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잠깐이라도 들렸거나 다시 보기 보고 계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도스 더 이트 더 바이. 다들 수고하셨고요. 좋은 꿈 꾸시고, 제가 카페로 근황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다들 반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 꿈녀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도이 바이. 뭘 더, 벌써 도이바보야. 도이바이지. 크, 그냥 아깅티콘 많이 쓰여서 좋다. 그치, 우리 아깅이 멤버십, 그 아깅이 구독 두 분만 더 하면은 예쁜 아깅티콘 두 개가 생기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 도이바이. 단돈 5,000원, 첫 구매는 4,000원. 안녕. 도이바이.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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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